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 또 우리 훈이 형님이 또 저희 집들이에 또 흔쾌히 네. 아이 그럼요 와야죠. 전 진짜 훈이 형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사랑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네. 믿고 따지지도 않고 제가 네. 부탁만 하면은 아이 무조건 와주는 훈이 형님. 선생님 어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전 잠깐만 내려줘요. 여름아 고맙다. 고생했어. 잠시만요. 아 우리 또 벤츠 형님. 인호 이게 최고령, 우리 그 벤츠 형님이 우리 김인호 집들이 간다니까 뭐 저희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줬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노레이블게 사주신다고. 우와 우리 벤츠 와 쿤 AMG 벤츠 형 이노 와 고맙습니다. 25,300. 벤츠 형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바로 그 보답하러 가겠습니다. 와 깜짝 놀랐네. 벤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노래를 일부러 그 오늘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오늘 보라기도 하고 집들이 방송이라서 노래 시계 네. 아예 다 껐어요 형님들. 왜냐면 또 괜히 또 정신 없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예, 그냥 아예 노래를 다 꺼버렸기 때문에 형님들 그거 약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게이지는 만들어줘야 순위 정도? 아 그거 올려 네. 예, 예. 후원순위랑 그래프만 좀 올려놔줘. 네 그거 좀 양해 아니 근데 저 이런 식으로 자주 올 거면 네. 이노레이블에 자리 하나 주세요. 아 저도 웨이터라도 아 저 진짜 이거 달달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최근에 대표님께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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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아니, 네. 보니까 원래 멤버가 좀 있었는데 멤버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니 제 저격수를 하나 대단하더라고요. 아 누군데요 저격수가? 예? 집들이 전문가요. 아 집들이 형제. 아, 아 형님 저격수예요? 저 염씨만 만나면은 그냥 저를 물어뜯는데 그냥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조합입니다. 예, 저는 좋은 또 탱커고 예, 엄청난 딜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도 하죠. 예. 아 그래도 제 집들인데 형님이 안 오실 수가 없는 게 제가 제 집들이 역사를 한번 봤어요. 그런가요? 제 집들이 한 번도 안 오시니까 안 오신 적이 없고 개근인가요 저? 예 옛날에 기억나세요? 반포 빌라 살던 시절에 아 기억납니다. 그때 한창 보라 사고 엄청 많았는데 형님이 신으로 왔잖아요. 아 성주신으로? 성주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그거 내가 중지하겠다. 내가 성주신으로 왔어. 그게 뭐 무려 한 6년 전? 으아 기억나요. 그때도 멤버 화려했어요. 연보성, 에이, 지코, 맞아요. K 아 맞아요. 최군 심지어 그 집들이 전전날인가 제 생일 파티 했었었어요. 예, 그래서 예. K가 박광호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맞아요. 그 어그로가 물려서 맞아요. K가 그날 사과하고 맞아요. 와 기억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집들이가 그때 아마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사고 난다 이노야 그래가지고 쿤이 형님이 성주 신으로 근데 네. 이제 그 성주 신이었던 제가 네. 이제 술 처먹고 사고치는 병신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누구를 술 먹고 말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 오늘은 저부터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감사하게 진짜 집들이 개근상 예. 항상 와주셔가지고 캐리해주시고 한 6년 전부터 제가 이사하면 매번 와주시는 우리 쿤이 형님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보면 원래 BJ가 다 그런데 특히 인호랑 우리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아 그게 맞아요 진짜로.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또 확실하게 지내는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사람이 이게 한결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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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리를 걸쳐놓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제일 좋잖아요. 왜냐면 싸울 일도 없고. 어, 맞아, 맞아. 까만 거리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또 딱히 친하지도 않아서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 네, 맞죠. 에, 에. 그리고 서로의 뭐 속마음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서운하지도 않아. 네. 아. 그래서 뭐, 진짜 저는 뭐, 지금이 딱 좋지 않나. 아, 딱 좋습니다. 네네네. DJ 관계 해보니까 이제 스트리머죠. 네, 오래 가려면 적당한 거리 유지도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괜히 찢었다가 그 사람한테 네. 뭐, 모든 걸 다 보여줬다. 괜히 통수 맞고.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적당한 거리가 제일 좋다고 봐요. 그렇죠, 너무 또 친하면 서운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뭐, 이제 연락하냐. 그리고 랭킹 한번 딱 세우시죠. 어,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랭킹 세워야지 좀 이따가, 아, 그것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 왜냐면 좀 이따 이노레이블 친구들도 오늘 몇 개 쏘는지 볼 겁니다. 아, 그렇게까지. 맞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맞죠. 5등까지만. 아, 그렇죠. 네. 이 여름이. 이노스쿨 저희가 또 그 2군 만들었는데 저 친구 1군 올려야겠네요. 아 벌써 한 번에? 와 저 친구 썸머바구님 계시네. 어? 바구 제 동생인데? 어?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애들 중에 그 양팡이가 네. 그 야외 무슨 콘텐츠로 큰손잡기 콘텐츠 하는데 네. 압구정에 있는 람보르기니 타시는 분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분하고 실제로 돼가지고 별풍선을 쏘세요 요즘에. 네. 오, 네. 아, 저 실 지인이에요. 그래요? 예. 네. 엄청나게
많은 증거. 아, 그래요? 네. 화끈해요, 그리고. 장난 아니던데. 어, 맞아, 맞아. 어, 바구 언제 왔었지? 어. 여기 있네요. 저 100개 쌌네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집들이가 되게 아까 멤버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집들이가 어떻게 초반에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되게 웃깁니다, 이게. 네. 저는 원래 집들이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냐면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바쁘고, 솔직히 이렇게 모이기가 말이 안 돼. 왜냐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한 스케줄에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레이브 멤버들이랑만 집들이 한번 하고 이번 집들이는 퉁쳐야겠다. 집들이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철구가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요? 어, 이날 뭐해? 왜? 어, 나 집들이 하고 있는데 어. 나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너 어떻게 부르냐 임마. 어. 멤버들이 하고 있는데 어. 아 되게 서운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 어, 그럼 철구가 그럼 집들이 한번 할까? 하자고. 너무 좋다고 자기는. 아. 멤버 구상하자. 철구가 먼저? 예, 네,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단톡을 판 거예요. 어, 그러면은 철구 최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죠. 근데 지가 하자 그래놓고. 아, 네. 그래가지고 어,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 아무도 뭐 그렇게까지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야 근데 이게 참 부러운 게 다른 BJ나 스트리머였으면 개욕 먹는 거거든요. 철구가 철구했다. 그럼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재밌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맞죠. 네, 너무 바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멤버 다시 어떻게든 집들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철구한테 고마운 것도 있어요. 철구 아니었으면 집들이를 할 생각도 없었을 저였는데 아무튼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네, 어, 오늘 이렇게 그래도 뭐 재밌는 친구 많이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오늘 오는 친구 중에 이제 최근에 크루를 개설한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사실 저도 수장이고 좀 이따 다른 수장도 오니까 뭔가 그런 수장들끼리 좀 노하우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보니까 인호가 또 저희끼리 부르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다양한 어떤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정보 공유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반반입니다. 이번에 그 크루 그 연치고 엑셀 크루잖아요. 그렇죠. 저도 엑셀이고. 저도 엑셀이고. 형은 약간 뭐라. 아니 저는 엑셀로 왜냐면은 안 좋아요. 한 번을 똥을 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을 빵을 갔다 와도 갔다 온 놈이에요. 아 그런가요?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엑셀 크루죠. 아 저는 이렇게 되겠어요. 예. 엑셀 두 명, 보라 네. 두 명. 어떻게 맞아요? 오늘 남순이도 어떻게 보면 보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랬는데 아 형님 엑셀이 아 반 엑셀? 아 아니 아니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그 범프리카라고 그 네. 보셀이라고 방제 박았는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엑셀은 엑셀. 아 엑셀은 엑셀은 네. 오케이. 아 그럼 오케이. 네. 엑셀 대통합이라고 네.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막 그 크루 수장들의 생각도 다 다를 거고 대기실에서도 이제 수장들이다 보니까 서로 정보 공유 세금은 어떻게 하냐 뭐 네. 세무사 누구 쓰냐 네. 시계는 찐이냐 네. 뭐. 아, 네. 보세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형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네. 형 얼마 벌었어요? 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래서 약간 연구성은 지금 현란돼 있어요. 모든 게 궁금 그러니까 궁금증 주머니 그렇죠. 호기심 주머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잖아요 궁금증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막 눈이 초롱초롱한 게 호기심 천국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보성 씨 네. 들어와 주세요. 네. 말 나온 김에 좋아요. 왔어 집들이의 황제 연보성 아 집들이 황제 아니 선배님 어 왜 아, 너무 MSG 치신다. 아 뭐가? 제가 언제 돈 얼마 벌었어요 했어요. 아, 비슷한 안녕하세요 했지. 아 그랬나? 아 아무튼 너무, 비슷한 너무, 얘기 했잖아. 아, 네. 아 그래도 무성이가 또 여러분들. 무성이. 또 집들이의 네, 연보성 빠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아, 네 집들이 전문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성이도 네. 쿤형이랑 똑같이 네. 제 옛날 그 반복 빌라 시절부터 아, 개근상이군요. 다 와줬더라고요 진짜로. 아. 그때 유정이 있었을 때. 맞아요. 그때도 있어. 그 전도 왔었잖아. 아 맞아요. 직후에 왔을 때도. 맞아요. 그 전도 왔었죠. 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 뭐 조유정. 조유정. 맞아요. 조유정 완전 그. 3년 전에. 3년 전에 네. 조유정이 아. 유명하지 않던 시절에. 지금은 완전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집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보성이랑 집들이랑 친구들이잖아요. 다 잘 됐어요. 수빈이도 잘 됐어. 수빈이 잘 됐죠. 그 당시에 추정이. 추정이? 추정이도 엄청 학보였어요. 아, 그랬어요? 엄청 학보였어요. 아, 형, 맞아. 근데 나는 기억나는 게, 형 집들이에, 형이 항상 이쁜 여자를 불러와. 아, 그렇죠. 맞죠. 어, 안유명아. 맞아. 그러면서 막 방송 재밌게 하고. 아, 은근히 발굴을 좀 잘 하시네. 인호 형이 발굴 엄청 많이 하죠. 발굴은 제가 하는데, 보석은 얘가 갖다 쓰는 약간 느낌. 키워주는 거. 아, 추정이도 그렇고, 뭐 조유정도 그렇고, 다 잘 됐어요. 아, 그러면 오늘 올 친구들도 그 기운을 받으면 내년에 더 위에 있는 이 그림 짠다. 어, 아, 존재 잠깐만 봐. 박우 고마워. 박우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한 명씩 데려오라고 했을 때 네. 아 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애를 데려왔습니다. 네, 왜냐면 좋은 기운을 좀 받아야 되니까. 다 엄청 미인들이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각 크루에 어떤 애들을 데리고 왔을지도 굉장히 많은 아니 근데 죄송한데 돈을 좀 잘 벌지 않아요? 네네네네네네. 아, 바지가 어 왜요? 아 이거 좀 좀 그 정국 바지 스타일이라고 정국? 네 그 나름 그래도 오늘 저도 좀 이제 비싼 바지 입고 왔는데 BTS 정국이요? 네네네네네 이거 그냥 정국 그지 스타일 에이 아니 이게 맞아? 아 근데 형은 뭔데요? 근데 저 슈퍼히어로 뭐야? 슈프림이야 뭐야? 슈프림이야 슈프림 아 진짜? 네 슈프림 옷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하면 좋은 게 네네 크로 잘 키워놓잖아요? 생일 때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왜요? 애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 주는 선물 단위가 달라. 아~ 이것도 내가 선물 받은 거 700. 아 잠깐만. 아 진짜요? 네, 네. 그거 아니야? 그 니꺼. 그 니꺼. 이거 선물 받았어? 멤버한테? 네, 네, 아니 형, 아니 형 그때 그거 집들 때 막 동지들 때 본 그 돼지 목줄 어디 갔어요? 아. 아이고 그 K 형이 선물해 줘 바꿨네 이게 훨씬 낫네 이건 어디 거예요? 야 네가 5만 명 앞에서 개목줄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선물 받은 거. 와 이건 어, 아 이거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어, 예, 이거 좀 비싸 보인다. 아니 멤버들 700만 원짜리 선물해 줘요? 야 이것도 그러고 이거 350짜리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이거 오, 옷도 선물 받고. 잠깐만. 근데 애들한테 잘 주나 보다. 생일 언제예요? 3월 29일이긴 한데. 아, 딱 좋다. 3월 달에 기대하세요. 아 진짜로? 예, 아 이거 이건 그게 이 양현석. 씨가 찬다는 그 시기 아니에요? 아 이건 제도 좀 샀습니다. 아, 괜찮은데. 아, 네, 뭐, 네, 아니 저는 액세서리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안 좋아하지 구성아? 네. 곧 좋아해질 거야. 아 진짜로. 왜냐면 돈을 써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좋겠네. 왜냐면 이게 네,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약간 좀 그래 대표잖아. 너도 이제. 그래. 네, 어.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걸 저도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그래. 네. 안 그럼 무시당해요. 철구가. 아 철구 너무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좀 미쳤지. 오. 맞아요. 색깔이 달라지잖아. 그래 철구가 다미안이 살 거 누가 생각했을 거야. 그래도 어. 그래도 차니까 다르더라고요. 어. 뭔가 제 대표님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 안 둬. 예를 들어서 YXL 진짜 잘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보성아 네가 그래도 YXL의 대표인데 이렇게 옷 입지 마라. 맞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담을 준다니까. 아 씨발 근데 형 패션은 논리적인 패션 지적이야. 나 그냥 깔끔하게 입지. 정답인 것 같은데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아 근데 오늘 아니, 근데 적당히 하세요 형님. 아니, 아 냉정하게 근데 보세요 오늘 뭐 잘 입고. 어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여러분들 깔끔하게 바지에 오늘 좀 그래도 했는데. 아 근데 좋긴 해 우영 나 오영 우영 형이 알았어요? 아 우영 형이 우영 형이 우영 형이 오늘 방송이 가려웠네 오늘 근데 저는 오늘 좀 마인드가 그래도 선배님 그것도 아, 대선배님이고 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스니그룹이랑 또 최근에도 어떻게 네, 그쵸 네, 완전 그 월말 비었다 이것도 엄청 핫하잖아요 2년 그래서 좀 후배의 마음으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새 선배님들한테 좀 이제 좀 들으면서 좀 배우는 아, 좀 옛날에 좀 나댔다면 오늘은 좀 아, 좀 들으면서 우리 선배님들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할 생각이네요 아 약간 막내 보상 느낌으로 네네네네네 왜냐면 또 이게 또 스타크루랑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연보성을 알잖아요. 네. 네가 맘 먹고 이번에 하는 거잖아. 네. 저는 연보성식 그 엑셀이 너무 기대돼서 아~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숫자도 작고 풍도 잘 터지는 약간 얘만의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성이가 하는 집들이 좀 다르죠. 얘가 하는 술 먹방 좀 다르죠. 분명히 얘만의 색깔이 있을 것 같고 그때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요? 풍 안 터질 때. 아 저는 이미 네. 썼어요. 어, 애들한테 뭐? 에어컨 끈다고. 아 정말 그건 선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멤버들 다 불러서 하면 예. 너무 재밌을 거. 나도 형세랑 똑같아. 네. 그러니까 연보생이 있으면 뭔가 다를 거란 말이야. 분명히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오늘 주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멤버 연보생이 그 마지막 멤버 네. 우리 순이 남순이 씨 들어오세요. 어, 개웃기다. 에어컨 에어컨을 끈다고. 와. 남순아. 아 근데 남순이가 또 놀랐잖아요. 왜? 저희 원래 7시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늦게 불러. 아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앞에서 이렇게 또 초반에 다 치면은 나 무슨 얘기하라고. 아 그래. 남순이가 되게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더라고. 네, 그래. 자기를 1번으로 불러갈래. 원래 이게 앞에 할 말이 좀 많거든. 그럼 깔리면은 뭐 못하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또 할아버지처럼 입어? 아니 형이 여기. 아 잠깐 아 근데 좀 왜? 최근 형이 좀 피정 감각으로 좀. 아 네. 네. 아 너는 좀 그래. 선배는 왜 그러세요? 아 할아버지처럼 선배네. 아니 근데. 아, 나 이 정도 괜찮은데. 깔끔하네. 가을 룩이네, 가을 룩. 깔끔한데. 가을 룩이네. 아 근데 남순이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연예계에 탁재현 형님이 있다면은 아프리카계에는
남순이니까 지각왕 아니겠습니까? 아 지각왕 진짜 맨날 났잖아. 아 탁재훈 씨가 지각을 해? 옛날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아, 일화가 되게 유명했잖아. 옛날에 사우나 갔다 오고. 네. 그 남순이 형한테 배웠어. 아 저한테요? 어 지각하면 안 된다의 표본을 오. 보여줘가지고 오. 그때부터 뭐 지각도 오래 하지 않자 10분 15분 막 지각했는데 오. 이제는 안 하지. 어 진짜 오늘 제일 일찍 왔어요? 나 아, 제일 일찍 왔어. 되게 신기한 게 7시에 모이랬잖아요. 6시에 와가지고. 저희 집 로랑판 때리고 햄버거 시켜 먹고 아 진짜 나 그런 모습 보고 이게 뭐지? MSG 오지게 되는 거 아 그렇잖아 6시 반에 왔는데 7시 킨다가서 롤 추 잡다가 말고 그래 놀랬지 아 그래요? 아니 맞아. 그것도 있지 왜냐면 강남 살 때 늦게 와도 되는데 홍대 살잖아 어, 한참 걸려 차만 한 시간 막히면 안 되니까 일찍 와버려 어. 차라리 아니 근데 집주인이 없고 다 집주인이 제일 늦게 오고 네. 우리가 먼저 와 있는 거야 맞아요 아 술 사고 많이 들어 아 밖에 있었나요? 네. 밖에 있어가지고 아 왜 여기가 집인데 왜 밖에 있죠? 아니 뭐 술도 사고 아 이거 준비할 어제 그러니까 어제 또 제가 엑셀 했잖아요 아. 아, 끝나고 아, 오늘도 뭐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술 사고 어제 직급점? 아니 어제 2군 2군 아, 어, 2군 성적 어땠나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몇 개였어요? 76만 개. 오, 2군인데? 네, 그 되게 짧게 8시간 했는데 그 무슨 뭐 학교 같은 거 네, 이노스 스쿨?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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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아니 1군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얼마나 벌려고 한 거야? 궁금해서 그래 어떤 정도 벌려고 한 거야? 살라고 아니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죠 스쿨은 어. 네, 스쿨은 돈 벌려고 컨텐츠. 한 거 컨텐츠 약간 아. 좀 뭔가 엑셀에 약간 좀 피로도가 있는 분들 어. 인재 육성도 하고 그럼 일반인들 중에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럼 네. 76만 원 기부합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거를 1군으로 주자. 아 3군으로. 네, 내가 먹지 않고 2군 애들 나눠주고 내가 먹을 걸 1군으로. 그럼 1군 애들 더 열심히 해. 완전 취지네. 아 그 취지가 그래도 나는. 그럼 그래. 2군 애들 굶어 죽으면 3군도 만들 생각이야? 그거 아니야. 진짜. 딱 2군까지. 이러다 3, 4군 다 나오게 생겼어. 아니 2군이 진짜 2군까지가 저희 한계점이고 3군까지 죽어요. 아니 근데 잠깐 네가 상점 얘기하니까 여기가 표정이 싹 죽네. 아니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이제 엑셀 크루가 많잖아요. 아, 맞지. 근데 이제 인호 형이랑 케이 형이랑 철구 형네가 막 2, 3군, 2군까지 해보니까 메모리 그냥 시가 말라. 그래서 이제 밑에 엑셀은 이제 멤버를 못 구한다. 진짜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 말을 지금 하소연하는 거야? 뒤늦게 출발해서? 아 저희는 다 구했고요. 어. 이제 그분들은 좀 힘들다고 저도 많이 들려요. 예, 저희는 다 구했고. 그러네 힘들다고. 위에서 딱 붙잡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야. 네. YXL은 뭐야? 뭐 염색체야? 뭐야? 뭔 뜻으로 한 거야? 염색체. 아, 승열씨 좀 너무 많이 심하다. 그래도 좀 대표로서 하는데 염색체라고. 아, 뜻이 뭐야? 내 생각을 염색체는 연본의 XL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YX. 어, YX. 아,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선배님.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크루인데 이제 아니, 몰라서 물어봤지. 염색체 드립이라니. 진짜 몰라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연본의 엑셀 엑셀하는 거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저는 아예 가늠이 안 가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살려고 아 거기에 빠따 좋은 친구 진짜 지연인 아 지연인은 아니고 지연이 지연이 맞아 엄청 났어 라피오님이랑 같이 또 옷은 노숙 아니야? 이제는 안 오실까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금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엄청 오랜만에 봐요 나는 최근에 형 봉준이 집들 이후 처음 봐요 아니 널 오랜만에 보고 여기 형도 오랜만에 아빠 하고 최근에 아빠 했어요 2년 만에 아빠 2년 만에 아빠 했어 카테고리가 다 달라 근데 점점 이제 이 텀이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점점 바빠요 각자 네. 일정을 못 잡아요 이제. 야, 저도 이거 이 세 명 모으는 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한 달 걸렸다니까. 점점 이제 모으기 힘들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뭐 부고 소식만 들려주면 되지. 아니 아까도 들었는데 네. 원래 철구 씨가 이 자리를 그 만든다고 해서. 네. 아 맞아. 그래가지고 철구 오는 거 했는데 안 오더라고. 어, 왜냐면 이게 모이기 힘들잖아 다들. 아니 저는 안 바빠요. 인형 형이 불러서 바로 왔어요. 아 진짜. 저는 안 바빠요. 대표님이 될 사람이 바쁘지. 지금까지 본 연보성 중에 제일 저자세인데? 어 제일 저자세 아 진짜로 근데 어, 전 진짜 안 바빠요 저 팩트로 말하면 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오늘 에이. 얼마나 갈지 아, 30분이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한 잔 하면 바로 체군 많이 컸네 에이 요즘에는 또 안 그래도 요즘 그렇죠? 그런 시대가 또 아니어서 아니 오늘 누구 하나 죽일 건지 나랑 얘기했잖아 누구? 아빠 저기서 아 좀 MSG 좀 치지 마세요 좀 뭐 말이 좀 된 듯이 니네들이 누구 하나 죽일 거면 나잖아 최근 형이 지금 얼마나 컸는데 아니 나는 빼달라 그랬어 네 오케이 아 아주 너무 감사해 바쁜 와중에 이분들 진짜 여러분들 몸값 받는 거 얼마입니까 그래도 근데 진짜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도 한 말씀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골방에 불렀어요 아 그냥 DJ 아니 아니 노래 내가 봤잖아 집은 이래 사업은 씨발 계속 올라가
사옥 좋대더라. 와, 사옥 좋대. 감성, 감성. 아니, 문 열면 울림 없어. 아, 진짜 아, 옛날 감성, 옛날, 옛날 감성. 아니, 나도 되게 많이 했다니까. 사옥에서 해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약간 집에서 옛날 춤을 붙이고 우선도선 해야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인호가 불러서 집들이 한 두 번째가 세 번째인데 일단 또 끝나고 시나리오가 멘탈 나가서 담배 피고 방송하고. 아니야, 오늘 안 그래. 나 되게 성장 많이 했어. 오늘 진짜 딱 부담을 많이 느껴. 평화, 더 부담 당연히 느끼지 이거. 어떻게 그래? 근데 옛날에는 그때 그랬죠. 남순이 왔을 때, 남순이랑 아마 코트 형 왔을 때 아, 나가서 담배 피면 왜냐면은 워낙 이게 살기 힘들잖아요. 아 근데 코트 말 나와서 그런데 나는 친구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걔 다시 솔방으로 들어갔잖아. 난 그게 진짜 신기해. 뭐 조리돌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아 근데 최근 형 모델로 그냥 말끝마다 다 평가네. 패션 평가, 방송 평가. 아 형이 약간 좀 안성재 씨 비교했어요. 아 형이 나들 약간 평가라고. 아니야. 아, 뭐, 아, 친구라고. 제 친구랑 연락한 예? 연락한 적 언제?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아, 다시 태훈이가 다시 나와서 크루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샤라웃 아~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코트 형 혼자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혼자 하는. 그래도 시청을 많이 보던데. 그렇죠. 원래 올라온 독고로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근데 진짜 독고다의 최고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할 만한데 와, 끝까지 그냥 솔방하더라. 진짜. 맞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앉고 네. 다 이제 멤버들 불러가지고 뭐 음식도 먹고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와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고토 사랑해. 음식부터 들어오고 멤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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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좀 너무 좁아서. 아니 좁다 오늘 좁다 얘기 한 100번 하겠다. 진짜 야야. 아이 넓어요. 야, 공기 청정기도 빼버려. 괜찮아요. 공기 청정기도 옛날 감성 느낌 나요. 네, 음식부터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노선하게 하자고. 어우 대박. 아 좋네 진짜로. 아 이거 테이블도 일부 오늘 이 방 집들이려고 세팅으로 맞춘 거야. 진짜로 맞춤 제작에서 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해줘. 명패 같은 거 대표 아니, YX 아니 이게 그니까 너 옛날 그 있잖아. 병뚜껑 게임 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야 이거 뭐 홀덤 테이블 아니야? 야, 아 이게 딱 맞더라고 방에. 근데 나 사실 아무리 BJ도 막 스튜디오 발전하고 이래도 이런 감성이 좋아 나는. 맞아요. 나도. 아 인터넷 방송 진짜 이런 감성이 좋아요. 진짜로. 나 그저께 MG 가서도 막 그런 안 시키고 그냥 바닥에서 모바일 켜놓고 과자 먹으면서 소주 먹으니까 친구들. 아 그래요? 컨텐츠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MG 가서? 와 이거를 이렇게 합리화해? 와 미쳤다. 와 이거를 이렇게 합리화해? 연보성 연말 순발박급이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야. 보성이 아직 몰라서 그래. 보성이 너도 스튜디오에서 한 1년 방송하잖아. 아, 네. 아, 예, 선배님. 네네네. 아, 후배 잘 들어. 네네네. 네. 스튜디오에서 한 1년 동안 방송하잖아. 네. 이 감성 존나 그래. 아, 엑셀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옛날 그 보라 방송 있잖아. 그게 진짜 그립다니까. 형도 이제 다 스튜디오잖아. 나 스튜디오. 아, 나 쿠경처럼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럽긴 하지. 다 같이 해가지고. 아유,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왜 이렇게 저자세요? 왜. 아, 또, 아유, 우리 또. 도움 많이 주고 준비 많이 해줘. 도움 많이 해줘서. 진짜 이노레이블 그 오픈식 때 보성이가 게스트였어. 맞죠. 아니 근데 난 몰랐는데 나 그때 멤버를 몰랐잖아.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었더만. 원래 근데 그 됐더만 이제 다 어마어마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큰 거야, 근데 그래서 다 엄청 참 몰랐는데 이노레이블에서 용된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맞아. 그 와잉스 오픈식 때 이노도 와? 가야지. 아니 그거는 필요 없지. 난 필요 없지. 아니, 저희는 이제 저희 거 생기면 그때 부를 수 있죠. 비정상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빌려주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하면은 불러줘. 아유, 그래, 맞아. 그 뭐야? 자기 스튜디오 때 불러. 이노레이블 첫 오픈식 때 보성이 왔었는데 그때 보성이 그 한마디가 기억나요. 얘네들 다 누구야?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맞아. 지금은 너 얘 이분 BJ예요? 또 개소리야. 아 그러면서 막 그랬지. 와 이제는 눈 너무 맞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때 있던 분이 또 누구죠? 많죠. 뭐 지훈아도. 어? 아 지훈아한테 보내. 신하인 지훈아. 내가 뭐라 했어? 이분은 팬 없어요. 아 진짜 그랬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다 애들이 팬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괴물들로 성장했지. 진짜 이게 그냥 거물들이시지. 아니면 이노 그 큰손분들 많지. 엄청 많죠 진짜. 아니 이노 이노는 압구정에서 약간 실제 큰손도 많이 만나지 않나? 아 그쵸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엑셀을 하려고 막 큰손 형들이랑 지낸 게 아니었는데. 아, 원래 알고 지내고. 원래 알고 지내고 잘 그러니까 놀았던 형들인데 그게 우리 아프리카로 다시 와주셔가지고 많이 따주시고 이게 아다리가 잘 맞지 않았나. 너무 많아. 저건 20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빼주세요.
이거 좀 이따가.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뭐 진수성찬이야. 음식을 요렇게 출장 뷔페 불렀지. 아, 나 신기한 게 여성분이 아 동거하는구나 문을 열어줬는데 동거하는구나 생각을 했어. 아, 매니저 여자 직원만 여기 한 3명 될 걸? 아, 너 처음 봤어 여자 직원. 아, 여자 직원이 장단점이 아 장점이 좋아. 아, 장점이 좋아. 진짜 좋아. 세심한 거 남자들. 어, 아, 맞아. 아, 야. 야 이거 음식 한 여섯 개 빼고 이제 나머지 술잔이랑 다. 네. 우리 순위 그룹에서도 그 좀 이제 나갈 애들은 매니저를 돌려야 되니까.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순이 형도 그 생각하던데. 최근에 이제 눈사람이라고 트위치에 있다가 넘어오는데 아예 방송을 접었어. 네. 그래서 좀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아예 직원으로. 왜냐면 남자가 못하는 걸 여자들이 해. 아. 특히 여자들끼리 멘탈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잡아줘. 잡아줘야 돼. 단점 뭐야 좀 여성 매니저. 아무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단점 아닐까. 걔도 멘탈 나가고 이러면. 아, 여성 직원은 화내면 울어. 아, 그래? 근데 좋아. 너 귀해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여기 그 엑셀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사랑 관리야. 내가 봤을 때 연보성 하루에 1일 3지존쇼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 진짜야? 너 이제 그거 안 되지. 너 YXL 하면서는 어디 MT 같은 데 가고 술 먹으면서 아유 그러면 큰일 나. 난리 나지. 아니 천하의 K도 네. 장급 뜨는 눈치 본대. 아 진짜요? 그때 말 못한대. 진짜 아우 막 아니 그 아 그때 그러니까 너무 그때 하지 시기 제자 때 엑셀 하지. 아 그때 진짜 멍청하다. 아니, 그때는 좀 시기가 맞아. 그때 했으면 진짜 놀았지. 그럼 궁금한 게 왜 지금이야? 지금이요? 방송 별풍 안 터졌어요. 아 방송 아이튼 팬들도 이제 지겨워하고 스타크로만 4년 하니까 근데 이거 하니까 미쳐 날뛰어요. 팬들이 좋아해가지고 살짝 보상이야. 새로운 팬들이 너무 좋아해. 선수자 느낌은 있어. 뭐 할 때 감이 있어가지고. 맞아. 지금도 감이 없냐 이렇게. 아 근데 이거라 그냥 저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돈 많잖아요. 돈은 아, 돈은 많으면서 뭘?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 방송 재밌게 하고 싶어. 진짜. 아 근데 나는 보도의 방송 많이 보거든. 확실히 그 YX 한다고 나서 그 시작 발표 나서 애 혈색이 달라지고. 맞아. 애가 팬들도 그래요. 혈색이 달라지고 애가 되게 옛날에 그 날뛰던 연보성 나오긴 하더라. 결국 원조 분내 못 따라가. 우리 같은 사람은 최근 형도 알 거야. 역캠 분내 맡아야 되는데 역캠비 분내 맡으면 안 돼요. 오래 못 가 우리는. 역캠 분내 맡아야지. 아니, 팬들조차도 그렇고. 근데 YB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지. 네. 아, 요즘에 개새더라. 투트랙으로 가는 거. 너 투트랙으로 가긴 가는 거지? 가죠. 굳이 해체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 자리 잡았으니까. 네. 와, 근데 이게 직원이 남순이 직원도 자 운전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고. 형도 게임 하잖아요. 근데 이 형 롤에 빠졌던데? 아 지금 롤 라이언 새끼다고 상종을 하면 안 돼. 빨리 벗어나야 돼. 아 진짜. 너 그럼 또 너 롤 접었잖아. 형 다시 배그 때 악몽 다시 나가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킬레기 새벽에 아주 전설의 남순 연보성 킬레기 그거. 아 그때 나름 재밌었는데 그거. 이제 게임 할 때는 내 주제를 알고 딱 시청했는데 딱 내려놓고 할 거야. 아 배그 때 형이랑 킬레기 때 진짜 개꿀잼이었는데 그때. 나도 좀 해갔어 갖고 그때. 너 롤 접었잖아. 나는 이제 롤 안 하지. 잘 접었어. 근데 형 뭔데 뛰어? 나 아예. 뭐야 씨발. 아니 말하길래 나는 그래도 최근에 골드는 찍은 줄 알았는데 아이언이에요? 아니야 브론즈. 설마 탑이야 미디야? 아 탑이 두다가 아직도 그 족 같은 럼블에? 그거 배앞에 아니 그거 질려서 안 해. 아 그럼 뭐예요 요즘 주챔프가 뭐야? 아 요즘에 주챔프? 그냥 뭐 이제 요즘 요네 연습 중. 요네? 요네? 네. 와 요네? 아 지금 괜찮은 거 같아. 난 너가 그게 제일 웃겼어. 뭔데요? 삼렉행 안 와가지고 찐팬 휴방사건. 아니 근데 나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순위 그룹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게임까지 하지? 이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근데 이제 좀 오래해가지고 방향성을 좀 넓히려는 거 아닌가요? 맞죠? 아니 그게 머리가 나와? 아 그게 입자 크루 하면은 알잖아. 내가 없어져. 인정. 그러니까 내가 뭐가 원래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애들 거는 뭐 스토리 주고 뭐 컨텐츠 만들어주지만 정작 내 컨텐츠는 좀 못 만들게 되는 거? 크루 분위기상? 그게 있어. 외로워진다니까. 아 진짜로?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남순이가 저 성격으로 순위그룹 나한테 끌어가 너무 대단하다. 아니 여기서 제일 오래됐어? 아니 근데 진짜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쌍욕 존나 많이 났잖아. 쌍욕 받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 안 그래. 난 처음에 난 되게 그거 같다니까. 아, 이 새끼 언제 욕할까? 언제일까? 언제 생각보다 이거 하더라고 애들. 근데 이제 늙어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팬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여성으로는 졸라 봐 지금. 여자 될 거 같아 지금. 나 유해졌어? 유해져야 돼. 맞아.
아니야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이따가 그만 좀 이게 이거 커피 하나 이제 음식 그만 알았지? 아, 너무 많아요 네, 여기서 뭐 추가해서 제대로 왔었네 진짜 아 그 대단한 분들인데 그래 난 그렇게 먹을 줄 알았어 이노네 이노레이블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상 깔 줄 알았어 집들이니까 집들이니까 그럼 또 분명히 뭐 또 왜 거기서 한잔 또 말 나와서 집에서 오소 아니 그 엑셀 스튜디오에서 술 먹방 하는 사람들도 있나? 치코 형 아니 그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보라식으로 그럼 없지 않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지. 네. 아니 근데 뭐가 바뀐 거야? 뭐가? 여기 너 뭐 지금 여 그때 내가 왔던 데 아니야? 이사. 어? 아 이사.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은 같은데 아파트가 달라졌지. 아 그런가? 이게 듣기로 뭐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 스토커도 있었고. 아. 저 소름 돋게 주차장에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나 몰랐는데. 저는 근데 16년 하면서 스토커 있었지. 아, 네. 있었지. 저 있었어? 없었죠. 너 없었어? 형이 할 것 같아. 내가? 네. 그러니까. 아니 없었어. 아까 우리 되게 감사하다. 운이 좋아. 그래서 약간 이제 또 남순현 이노 형은 좀 약간 있었구나. 와. 근데 나는 원래 스토커에 대해서 별 무서움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느꼈어요. 진짜로. 되게 섬뜩. 여자 스토커야 남. 여자 스토커인데 굉장히 멀쩡해. 진짜 정말 멀쩡한데 그 말투에서 내가 막 영화나. 그걸 살고 있을 때 보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말투가 나오는 거야. 그 나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옮긴 거야? 그럼 옮겼어. 남순이도 심했대잖아. 남순이 진짜 심했잖아. 그러니까 주소를 공개하면 안 돼. 맞아. 주소를 공개하면 안 돼. 주소 공개하면은 안 좋은 거야. 안 하고 나는 하지 않고서 이제 안 와. 옛날에는 막 그랬어. 주소 공개 어쩔 거야 지들이 근데 무섭더라. 주차장이 다 지켜보고 있고. 저는 진짜 싫어 그런 적은 있어요. 스토커는 없고 제가 이제. 산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검은색 구두를 쓰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여학생이 앞에 있었어요. 갑자기 달려가더라고. 진짜 이건 감동실화. 형 그런 적 없었어? 나 있지. 있지. 나는 무조건 있지. 나도 택시 타서 집에 가는 길인데 앞에 여성분이 갑자기 누가 봐도 통화 중이 아니야. 근데 나 왔어 오빠. 오빠 여기 세븐일레븐 앞이야. 아 우린 있다니까. 이거 실화야. 저도 그랬어요. 진짜. 와 진짜. 하고 딱 잠깐 멈췄어. 나 그런 나는 그런 건 없고 나는 비슷하지도 않은데 나는 욕 먹었던 적 있어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예전에 뭐야 논현동 살 때 이게 그 방탄소년단 사업 옆이었어 내가 스튜디오가 와 진짜 바로 옆이었어 그래서 애들 거의 팬분들이 막 기다려 10대 팬분들 그래서 내가 차가 벤이 그 좀 카니발이잖아 따라가는데 창문 열고 이렇게 창문 닫고 가는데 막 따라오는 거야 아 연인인 줄 알고 골목이라서 형 벤이니까 골목에 천천히 갔지 근데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딱 내렸어 딱 내리니까 에이씨 가만히 있다가 인테스 바로 옆이었어요? 욕 먹었어. 아니 철방행에서 오세요. 우리 철방다. 몰래 온 손님? 역시? 아니야 철방 방중했잖아. 아 그래? 철방행에서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철구 방중이 아니고 윤중이. 근데 철구는 그 방송에 나갔으니까. 철이루. 반갑습니다, 형님들. 제가 아니 확실히 근데 그런 말 많았어요. 넷이서 그냥 토크쇼만 재밌겠다는데 재밌긴 하다 근데 저는 그래도 집들이에 그래도 한계가 있죠. 막 집들이에 그래도 뭔가 그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병풍이더라도 있다는 거 나는 인정?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제 부른 다음에 그러니까 식사도 하시면서 밖에 한 잔은 토크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 수저도 금수저야. 그러니까 금고기 있어. 와. 아, 금남도가 있으면 하나만 줘. 아, 돈 많으면서 왜 그래. 야, 다들 근데 막 돈 많으면서 괜히 나한테만 막 그래. 아니 근데 너 뭐 누가 훔쳐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많으면? 아니 알죠 그래도. 그래? 알죠. 예. 항상 하는데. 야 얼음이랑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 넣어줘. 얼음만 넣어줘. 맛있어요? 맛있네. 남순이는 또 오늘 끝나고 또 가서 방송해야 돼. 와. 아니, 짧고 굵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 적었는데 여기 그래도 여기 마무리 하고 가야지. 면접 방송 안 돼요 오늘? 면접 몰라. 순이 몰라? 아 면접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번에 YXL 도움 준 거 있습니다. 이슬이 이번에 영입하셨죠? 네네네. 제가 딱. 와 이슬이 와 진짜 대형 멤버 진짜요? 기억 안.. 아 몰라? 네네 어떤 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네 최근에 하고 싶다고 뭐 면접까지 봤어 너무 좋은 매물이잖아 네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네. 뭔가
그래서 막 주고받다가 오빠 먼저 다른 크루 지원해도 될까요? 어, 그래서 괜찮아. 어. 왜? 어. 그건 그냥 버린 거 아니야? 아니, 토스, 토스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최근에 되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아니, 너 가더라, 던진 거. 아니, 근데 이슬이는 보라 프로면 안 돼. 비주얼 엑셀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 이슬이랑 아는 사이잖아. 이슬이가 우리 크루 들어와서 되게 잘될 거면 당연히 오빠로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돼요. 이슬이는 풍선도 많이 받는 애고 그런 쪽으로 더 특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아, 아, 그러면은 포장을 잘한다. 형이 받기 싫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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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 탄탄한 거 보네. 이슬이를 고민할 정도면 아 근데 약간 꼭 여자가 네임드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뽑는 기준이 뭐예요? 나는 잘 얼마나 다른 애들하고 융화가 되는가. 아 보라를 조금 많이 하는 어. 그거는 뭐가 중요한 줄 알아? 어. 얼마나 얘를 갖고 대장놀이 할 수 있는지. 어 맞잖아. 이슬이 가지고 안 되잖아. 아, 어 이것도 맞는 말인데? 어 이것도 맞는 말. 어 이것도 맞는 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오래 하고 체급 좀 있고 하면은 오. 안 붙이 아, 잘 안 돼. 오 이게 일리 있어. 어. 왜냐면 이제 나도 로나 땅 누나랑 크루를 했었거든. 나 나갔어요 지금. 어, 3개월 있다 누나 이제 자진하차 했는데 확실히 이게 수장이니까 야야야야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이렇게 하는 아, 순간 이제 안돼. 엑셀은 대우해주면 되잖아. 아, 많이 많이 주 나도 엑셀인데 주 더 많이 하면은. 근데 보라는 그런 거 좀 있으면 안 돼. 어, 내가 그래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편해야 사실. 근데 아, 2년 가까이 하면서 욕 제일 많이 먹을 때 편해. 예를 들면 멤버를 엑셀이면 풍으로 퇴출시키면 되잖아. 맞아요. 많이 받으면 부장 주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말 그래 대장놀이거든. 내가 좀 예뻐해주면 얘 민심 올라가고 야 이러면 민심 떨어지니까. 항상 욕먹는 게 좀 편해 논란이지. 아 약간 스타크루랑 비슷하네. 스타크루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가? 수장이 약간 편해하면은 되게 팬들이 막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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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욕하고 막 아 스타는 그런 거 있잖아. 오빠 하지 말라고. 내부에서도 편해하면은 지들끼리 싸우던데? 아 그래요? 어, 아 너는 안 그런 거? 우리 신생들은 그런 거? 아 짝짝이 딱 한마디 하면은 제가 말을 딱 똑바로 할게요. 뭐 우리 보라 엑셀 이렇게 말 안 하고 우리 그룹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 왜요? 나 아예 막, 요즘 대중합인데 나 모르겠는데? 어. 나 엑셀이라고 하는데 최근 형이 엑셀이라고 잘 안 하고 다닌다는데? 나 엑셀이라고 하는데요? 맨날이요? 저 예. 그래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야 왜 우리가 엑셀이야? 29일 보라 하는데 야 그게 박광호 형 하루 보라 하면 그게 보라 그러냐? 네 이제 그 긁혀가지고 뭔지 알죠? 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 그냥 엑셀이면 아, 엑셀이지 뭐. 네. 근데 선배님 좀 보라크는 저런 별것도 아닌 채팅이 좀 긁히나 보네. 아, 넘어가면 됐는데 그냥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매니저 형님들이 강퇴하시면 되는데 아니 긁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지 우리 매니저분들 이렇게 비하한 애들 강퇴하면 되는 거지. 긁힌다 또 지금 네. 아이고 뭐야 아 형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5천 개 감사합니다. 두분님 아니 그 아, 아이고 뚜부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뚜부님 아니 들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 안 하면은 맞아 계속 올라. 너네 엑셀이잖아. 엑셀을 계속 써. 정리 정리만 해야 돼. 맞아. 아, 뚜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타파는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엑셀 뭐 스타크로 나누는 이런 게 없는 거 같아. 없죠. 워낙 투 트랙이 많아서 맞아. 스타는 그냥 엑셀도 이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는 뭐냐면 다 하니까 요즘은 우리 스타파는. 근데 너도 스타덱 했었잖아 NSU. 아 했었죠. 어. 1년 했었지.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 남순이가 NSU를 그만둔 건 비스타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비프로 출신이라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한계점 때문에 저 그만뒀다. 돈이 안 돼서 그만뒀다. 아니고 염라면 덜해드립니다. 아이고 뭐야 염라면 오 세부가 예쁘게 아이고 염라면 덜해드 형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덜해도 고마워. 아니 형 그게 아니라 딱 이제 인기 빠질 때 귀신같이 바로 해체하더라. 와 어 아니 더 못 입을 거 하지. 근데 내가 얘기로는 그거보다 너 11연패에서 탈퇴가 해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겼어. 원래 나 언제 막 이제 이번 연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연말에 그러면 한번 철간북남배 열자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동준이랑 얘기해가지고 1억 걸고 한 거지. 아 형 근데 마무리 잘하자. 그거 하고 이제 바로 순익으로 넘어간 거야? 좀 개인 방송 텀 됐었어요? 바로 순익으로 간 거야? 응. 아 그랬나? 바로 와 미쳤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왔지?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하고 있는 거야? 와 대단하다 대단하네. 와
좋습니다. 이제 한 명씩 부르죠. 아 이거 그 매니저들아 좀 관리 좀 해주고 형님들 이게 근데 좀 이렇게 넘어갈 거는 넘어가 주시면 오늘 좀 평화롭게 형님들 오늘 좀 재밌고 아, 즐거운 그런 느낌으로 네.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어. 네네네네네. 아 그거 맞 강대식 다 강대시키고. 그거 맞다. 나 기억이 나 근데 나는 가져갈려 했어 계속. 계속 가져 게임으로 식으로 이렇게 가져갈려 했거든. 어. 족쇄 드림 나와. 족쇄 드림 뭐야? 그게 뭐야? 다 해치하는데 너만 데리고 가면 왜 데리고 가냐? 아. 그런 분위기였어. 맞아. 그거 맞았어. 그게 한 몇 년, 2, 3년 전? 3, 2년 전이지. 2년 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처음 했어, 족쇄 드립을? 남순이 형한테? 어, 그랬어요? 맞네. 어, 워낙 드립을 많이 쳐. 불렀어요, 그거에? 아니, 너 뭐. 씨발 좀. 니가 했네. 아니, 근데 나는 뭐 그런 드립을 많이 쳐갖고. 채팅창. 아 채팅창에. 예. 아 근데 그런 거 대박 났잖아요. 근데 족쇄 드립을 너가 한 줄도 까먹고 나 까먹고 있었어 지금. 아 스니그로 대박 났잖아 진짜로. 난 잘 몰라. 네. 그치. 그러니까. 아니 스니그로 그거잖아. 대만에서 런닝맨급 인기래. 진짜로. 어, 맞지? 아니 얘네 글로벌이라니까. 아예 달라. 유튜브 이런 거 쇼츠 유튜브나 뭐 그 대만 그쪽에서는 아예 뭐 그냥 아예 연예인급이래 완전. 네. 어, 아니에요? 맞아. 런닝맨급은 아니고 한 1000분 계실걸? 그래. 디크방 디크방. 그래서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디크로. 아 근데 봤는데 완전 아이돌이에요. 제가 무대 실제로 봤잖아요. 이번 심사위원 가갖고. 와 미쳤어요. 진짜. 나 1분만 심사 안 왔다고 왔었나? 나 안 왔어. 난 스튜디오 한 거 우기 왔었는데? 나 그때 그 너 차 사러 갔을 때. 어. 차 아, 맞다 맞다 맞다. 차 샀어? 아니. 아 근데 차 추천. 안 살 거잖아 안 살 거잖아. 아니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슈퍼카? 슈퍼카. 어. 아, 아 그냥 차 차. 개인 자차. 와. 왜 차일 수 없잖아. 카니발 짱이야. 맞아. 카니발이 제일 좋잖아요. 어. 아, 형도 운전 안 하죠. 나도. 그럼 카니발이 최고야. 근데 면은 있지. 나 면은 있죠. 근데 면은 있는데 장롱면은 나 장롱. 개인 1대1로 야방할 때나 뭐 내가 1대1 혼자 야방할 때 카니발 그러고 다니면 부담스러워. 아. 그러려고 그랬지. 알았어 형들 조금만 있다가 계속 그럼 그냥 팬츠 걸게요 한 네. 100개 팬츠 걸게요 계속 그러면 인제로 한 팀 와 진짜 파이팅 하시오 남준 와 무슨 이그룹 어 맞아 와 저 친구 크게 되겠네 어 그러니까요 아유 제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스니컴 때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로 고마워 아이고 아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죠 네 아 예 그 제가 먼저 제꺼 제명 아니 누구고 제꺼? 내가 뭐 편할 때로 해 편할 때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네 먼저 하실 분들 하셔도 됩니다 저는 부담은 안 됩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호잉이 아 또 YSL 맞지? 네 YSL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신입이에요 형님들 YSL 이제 멤버인데 저희 크루 또 하니까 형님들 막내예요 막내 좀 보겠는데 아 호잉이 왔어? 오빠 이거 집들이 선물이야 오 조니 워커 블루로 입싼데? 근데 오, 뭐 착하네 뭐 케이스나 이런 거 없어? 아, 근데 이게 제가 중국어를 한 게 아니고 아, 이거 진짜 중국어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아는 분한테 어. 그 바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 잘했어 네, 잘했어요 센스가 있다 센스 있다 호잉이 양주 좋아하니까 와 좋지 야 이거 비싼 거 엄청 비싼 거잖아 이거 진짜 당근 안 했어요 진짜 어 비싼 거 이거 진짜 그 주상들 먹는 건데 야 호잉이가 나 호잉이가 또 이게 여 있거든 맞아요 아, 있어? 어 있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본인 인사 그래 자기 인사 한번 간단하게 자기가 네 저 안녕하세요 저 YXL에서 막내 호잉이라고 합니다 야 아, 저희 팬들 사이에서 이제 제2의 이제 뉴 잉으로 저희 팬들이 어? 잉이 좋아하거든 알잖아요 어, 잉이에 환장한 팬분들이 좀 있어갖고 이제 좀 약간 어 약간 제2의 잉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채팅창 뭐 활발하게 잘하더만 어 잘해요 아 그분이셨구나 뉴 잉이에요 YXL의 막내 네 맞아요 그럼 몇 살이시죠? 저 24살인데 네. 아프리카 나이가 25살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빠른 공공? 빠른 공인 아 빠른 공예 아, 빠른 빠른 아 근데 유일하게 그니까 나 봤어 그거 YX 되게 나 많이 보는데 유일하게 연보랑 티타카가 되더만 아 그래? 그래서 어 되던데? 아 그랬어요? 방송을 많이 해요 많이 해갖고 어. 아 왜냐면 이게 XL은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토크가 안 돼 아 여성분들이? 어 토크가 안 돼 왜냐면 워낙 정통 역캠이다 보니까 걔네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말실수 하나하나 되게 조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치. 토크 된 역캠 거의 없어 여러분들 그게 진짜 힘들어 근데 호잉이가 유일하게 연보랑 티타카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그
그 보성이 아 그 보성이 연대표님 팬분들이 약간 말쟁이들을 좋아하시는 아 맞아요 아. 제 팬들은 좀 말쟁이들을 좋아해요 맞아요 말 좀 약간 나대더라도 좀 까불고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나 그걸 보면서 보성이 많이 아끼겠다 생각했지. 아, 그래서 말쟁이 데려온 건가? 말쟁이 데려왔어요. 맞아요. 왜냐면 왔는데 말 못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많이 볼 텐데 좀 매력 좀 어필하라고. 오, 좋죠, 네. 좋죠. 좋지, 후잉이. 진짜로. 쟤 잘하잖아. 너, 야, 너도 약간 육각형 아니야? 저요? 어. 그쵸. 뭐 충리면 충 뭐 이런 거 같지. 네, 근데 계속.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재미로 따지면 그렇게 재밌는 편은 아니고. 아, 근데 많이 아니야, 아니, 재밌는 편은 아직은 아니고. 아니, 대표님, 말을 뭐, 많이 하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모델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아, 오케이. 이런 게 좋아요. 네. 건강하네. 뭐야? 근데 벌써부터 여기는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엑셀은 이렇게 말대꾸 하잖아? 아, 전 좀 자유롭게 하는 거. 바로, 아, 그렇게만. 아, 진짜로요? 아, 그렇게만 돼, 보성아. 야, 보성아, 그렇게만. 그러니까 만약에 야, 아, 저렇게 하자고 바로 잘라버려야 돼. 예? 어디 대표야 돼? 아, 진짜 맞다니까. 야, 너 나가. 엑셀은 기강이 진짜 있어야 돼요, 아, 여러분. 기강이. 아, 그럼 이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멤버 데려왔으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어떻게 이노랑 그렇게 연이 있어? 이노가 이노랑 이노 떨어졌어요? 아니요 저 학고 때 그 오빠한테 한번 이렇게 얹히려다가 컷쳤어요. 아 얹히려고 했는데 학고 때라는 건 지금은 이제 학고를 벗어났다? 아 아니요 지금은 이제 대표님 있으니까 아 그래 어. 내가 카메라 만져볼게 우리 이제 성장하는 거야 카메라, 마인드 좋아 카메라 네. 방금 친구들한테 안 밀리는 멘트 좋았어 방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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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순 이제 세팅될 줄 알아봐. 뭐야? 남순 세팅. 원래 그거 빼면 시체인데 뭔 소리세요? 나가라는데. 그래? 세팅 빼. 네. 어, 나는 아무리 해도 난 전 카메라 세팅 못 만지겠더라. 어떻게 할? 무슨 전문가 부르거든. 불까봐 불까봐. 불 끄고 할 거야? 아니 형님들한테 물어봐. 어 근데 아까 그 후리타던 거 없어졌다. 어? 어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어, 됐는데? 이러면 되지. 네. 와. 뭐야? 그럼 이제 다음 타자는 좀 누구죠? 아, 근데 나는 남의 집에 세팅 걷는 거 좀 그래가지고 말 안 했지. 아, 나는 사실 아, 근데 난 사실 내용을 자꾸 뿌옇게 나오고 막 이게 빗반설이길래 아, 씨발 저 왜 저러는 거 했는데 아, 이게 훨씬 낫네. 굿. 오케이. 아 그러면 제 누구야? 우리 멤버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물을 아이고야. 센스여가지고. 와 센스 봐라. 확실히 잘 되는 코너들은 다르다 진짜로. 아유. 어? 와. 도원입니다 도원이.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도원님. 네. 와 연예인 아니야? 이거 비주얼이 한 명 데려오라 해서 누굴 데려올까 하다가 얘가 그게 목소리 뭐 일단 발성이 좋아 목소리가 커가지고 발성도 좋네 발성도 좋고 우리 걔들이 골드거든? 그 고랑이야 고랑 어 진짜? 오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5연속. 골드를 와 아, 노래 부셔? 왜 이렇게 성량이 되게 좋은데? 아 저 춤춰요 노래 못하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순위그룹에서 제일 약간 좀 뭐 부장 이런 느낌인 건가? 어, 그러니까 그런 라인이야. 오~ 그런 라인. 도원님. 네. 나이도 어리시지 않으세요? 저요? 근데 제가 제일 많던. 아, 그래요? 저 25. 와, 진짜 어리다. 네. 오, 아니, 완전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처음 뵙겠지만, 예. 야, 아, 진짜 찐 아이돌, 진짜 아이돌 출신이에요? 네, 아이돌 활동 하다가. 진짜. 방송 시작하자마자 순위로 들어갔어요. 그 그룹 이름이 몇 점 할게요? 저 시그니처라고. 어? 시그니처 우리가 아는 시그니처야?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형도 아는 척한다. 시그니처 지원. 어 맞아요. 그 그룹이라고요? 네. 와 지금은 없었어요? 아니 있는데 저만 탈퇴하고 아, 활동하고. 아 잘못했어. 시그니처 지원 그분 엄청 그래 하신 분 맞죠? 어, 맞아요. 아 거기? 아 이번에 네. 그거 그 거기 무슨 행사 그분 맞나? 지원님? 맞아. 그분. 아니 어때요? 시그니처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그 그냥 춤을 추고 있잖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현타 이런 거 없어요? 어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무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진짜 태생이 가수네 그냥.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 그 시그니처라는 아이돌이 되게 미래가 밝은 아이돌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네. 맞잖아요. 근데 왜 그만뒀어 그거? 어 저 좀 건강 문제 있었어가지고 스케줄 많으니까 네, 중단하려다가 이제 사망하고 나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뭔가 딱 결단 내리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나 이번에 그래서 오세블리랑 통화할 때 야 진짜 멋있다고 접었잖아.
아 근데 접을 줄 알은 용기. 근데 아이디 안 접잖아. 아 아니, 진짜 접었어. 와 뭐야 와. 들이 잘 다녀오십시오. 와 지현이가 말을 못해. 와 지현아. 잘 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야. 와. 남순이 형이 또 지현이 잘 알잖아요. 아까 얘기하는데. 아 잘 알지. 쟤 진짜 착해. 어 진짜 착하더라고. 와 지현이 와 슈퍼 씨바닥이네. 지매 슈퍼 씨바닥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현 고맙다. 아니 우리 후잉이도 뭐 그런 거 했었잖아. 뭘요?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뭐 아이돌이나 뭐 약간 이런 거 연습생 정치로 지연해지면 무성아 없어 무성아 무성아 내가 무성아 시대가 올 때도 또 비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연이 아 얘도 춤 잘 추니까 억지입니다 아 내가 야 근데 얘 대표라는 사람이 그 내가 더 잘 얘 댄스 선생님이었잖아 아 진짜 댄스 잘 춰요 댄스 댄스 선생님이었어 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후잉이도 댄스 잘 추거든요 진짜요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방금 되게 학부모 학부모 가면 눈독 들이고 있을게요 어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아 얘는 역캠이야 엑셀 해야 돼 알지 알지 오라클로 못해요 오라클로 네. 어. 우리도 엑셀이에요 네. 아 근데 그 말 잘못하면 채팅창 불러 아, 아 그래요? 근데 도원님은 진짜 찐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진짜 궁금하게 나 춤 실려 나중에 수니콘 한번 물어볼게 저 어 진짜요? 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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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왜냐면 나 시그니처 진짜 좋아했거든 나 그래서 난 여기글 그룹은 그 진짜 제2의 그거다 그러니까 뛰어드는 그룹 있잖아요 잘 나가 어 잘 나가는 그룹이 있는데 어, 거기를 버리고 순위 그룹을 와 저 앨범 같은 거 가져다 돼 오! 그거보다 소개는 안 됩니까? 그 아니 제가 아니 근데 어. 진짜 나온 거야? 잘린 거야? 제가 나온 거 아, 진짜? 와 그거는 또 다르지 야, 나 몰라 시그니처 처음 들어봐 아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우리 도원님이랑 아, 예. 식사해 식사해 예. 네, 저번에 봤는데 확실히 아이돌 출신이라 저 이 방에서 한번 인사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아이돌 그 습성 있지. 90도로 인사하더라고. 나 막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아 형이 이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문 여는데 딱 계셔가지고. 아, 어 그래 그래 고생하고. 야 진짜 와 깜짝 놀랐어. 아 근데 되게 그 혹 비호감상이다. 그분도 있어. 라니아 출신 맞지? 태연 태연짱 태연짱 엄청 많아. 라니아? 라니아 라니아 라니아. 와 그래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재밌겠습니다. 아 드디어 먹고 들어가자. 뭐 다음 또 오면 되겠는데? 뭐, 네. 바로 들어와. 제 물 좀 주세요. 물. 아 야 물 좀 줘라 물. 물이. 다음은 이제 저희 어, 아이고 제가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손승환님 손승환. 맞죠? 아, 네. 또 최근에 최연도 아닙니까? 맞아요. 어 막둥이 손승환님. 22살이고 이번에 그 하쿠나 라이브라는 곳에서 있다가 이번에 거기가 폭파되면서 딱 이적해 온 친구. 타블렛 꿈에 있다. 아, 예. 아니 또 그 빈손으로 안 오고 뭐 아이고 아니. 네. 아니 뭐 이렇게 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니 멤버들이 확실히 제가 말했잖아 잘 되는 크루들 멤버들은 달라요. 선물들을 다 갖고 왔어. 로얄 샬롯도 사왔답니다. 예? 형이 왜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야? 뭐야 채소 30 아니야? 채소? 우와 아 21년! 어, 저 30 한 4만원 할 거예요. 오 고마워요. 저거 나이트에서는 60에 팔아요. 나이트요? 나이트에서 로얄을 까는 사람이 있어요? 로얄 있어. 이야 이 나이트. 어? 아니. 아 이제 로얄이 술도 안 돼? 아니. 뭘 알아? 아니. 그대로 있어요. 와, 야 초록병이네. 아, 이게 그 좀 약 그립감 좋은 그 술 아니야, 로얄? 맞아. 먹기 힘든 술이야, 와. 진짜. 비싸지 이거 막 맞아. 나이트나 뭐 나이트 말이죠. 술집에서 한 80만 원에 팔걸? 와, 진짜로? 그다음 발레 30. 22살인데 얘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래. 예? 22인데 맞아. 뭐 타고 다니는 거야? 오토바이 진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야? 뭐 타요? 천 얼마짜리지? R6라고. 아 진짜? 그래? 네, 알차. 알차 타고 다녀. 아니 그럼 이 뭐야 와 얼굴은 되게 청순하게 생기셨는데 약간 반전 매력이다.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타요. 아버지가 또 오토바이 사줬어. 또 그래서 부녀간에 라이딩도 하고 22살인데 또 맞이여가지고 되게 예, 똘똘합니다. 오 다르다. 생긴 거 되게 귀엽죠. 그리고 꿈이 있어요. 네. 최근에서 잘 돼서 네. 이 노래를 가는 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에이 아니죠. 최근에서 또 이렇게 잘 해야죠. 아 최근에 언제 얼마 된 거예요, 공룡은? 어 아프리카는 두 달 됐고 최근에 함께한 지는 3주. 3주. 아 완전 새싹이구나. 맞아요. 오. 새싹인데 그 하쿠나 있을 때부터 돈을 3, 4천씩 꾸준히 벌던 애라. 매달? 어.
그 앞에 풍선 같은 걸로? 어.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와, 지금도 어린데 고등학생 때부터? 네, 고3 때부터. 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안 받았대. 이야, 학교 잘 됐나 보다. 얘기해보면 좀 달라? 22인데 22 같지가 않네. 술도 잘 먹고. 아, 그럼 최근에 형님이 면접으로 이렇게 뽑은 거겠네요? 네네네. 뽑은 이유가 있나요? 아, 딱 봐도 공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비주얼 자체 들어오실 때. 네. 아, 그건 있어. 그건 맞아. 그리고 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지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뭔 말을 해도 아이고 우리 벤츠 형님 고맙습니다. 벤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경험 있는 애들은 제가 뭔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스펀지입니다. 22살이면 얘기하는 대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 짜리 듣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좀 약간 좀 포스 있어 보이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당돌하게 저한테 고쳐야 될 정도 얘기하고 진짜? 그런 맛이 있어요. 야, 좋습니다. 손승환님. 손승환 네, 완전 감사드려요. 오늘 뭐 맛있게 먹고 즐기다 가시면 돼요. 네. 네. 평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다 오늘은 약간 하루 약간 힐링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 맞지? 각자의 대표 뭐 이렇게 회식 자리. 그리고 나한테 아까 얘기하더라고. 남순이 김인호 생각하고 왔는데 오성 오빠를 실제로 보고 놀랬대요. 아, 왜요? 얘기 좀 해줘. 좀 귀여우셔가지고 생각보다 볼 진짜 귀여우세요. 아 진짜? 진짜 귀여워? 아 잠깐만 장르 바꿔야 돼. 장르를 왜 바꿔야 돼? 장르가 바뀌어 갑자기. 아 진짜? 알았어. 아마 야 근데 바로 실물이 훨씬 이쁘셔. 아 그래? 진짜로. 저 보셨어요? 아니 오늘 처음 아니 아까 차근 형이랑 방송하는 거 봤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이쁘. 아니 근데 후임님이 바로 질투 바로 때리네. 아 네. 아이 그거는 또 이제 공과 사는 또 공과 그동안 한 거니까. 예. 와. 그렇지 후행이는 약간 좀 대표 관리 잘해야지. 왜냐면은 대표가 아니 대표가 실수하면은 얘도 큰일 나는 거야. 같이 몰락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대표 관리 잘해야 돼. 그런 거는 진짜 절대 없죠. 아니 근데 나 보성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뭐야? 나도 놀랬거든. 크루라 하니까 여자들이 이성으로 안 보여. 근데 너 그게 될 거 같아? 약간 너 장난 못하겠지? 잠시만요. 형이 안 보인다고 하면 나도 안 보인다. 진짜 여자애 개미쳤잖아. 내가 형을 아는데 나랑 지코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 형인데 형 그렇게 대답을 줘요. 아 씨발. 형이 하면 저도 하죠. 여자애 그냥 여미세도 아니고 개여미세요. 아니 와. 아는데 최군 형을. 존나 보인다. 와. 그럼 그렇게 대나 보죠. 그렇게 되나 보네요. 아니 왜냐면 이제 아무리 이쁘고 이래도 원래 이성으로 보이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크루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 나의 돈줄. 아니 이제 보물 아니 이거 공감한 게 보물덩이로 보이긴 해. 우리 표정. 진짜 보물덩이로 보여요. 그럼요. 진짜로. 그게 맞아. 근데 오래 하면은 그런 거 없어. 진짜. 오래 하면 그런 거 안 보여. 진짜 기계처럼 된다. 짧게 할 때. 근데 형 짧게 할 때는 형 원래 여자 기계처럼 보잖아. 아니야. 너는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는데 원래 기계처럼 보잖아 여자. 근데 오래 하면 좀 더 그런 게 생겨. 아니 너 알잖아. 너는 스타일대로 너도 오래 해서 알잖아. 맞죠. 맞아. 그런 게 있구나. 역시. 지금 IXL 몇 명 모았죠? 저희 11명. 스타트를 11명 하니까. 12명. 그러니까 이게 체급 있으면은 다 모아진다니까. 그래, 맞아. 저만 기다려봐.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래.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문제는 안 되고, 가장 내가 말했잖아. 관리가 제일 힘들다. 관리가. 그리고 거기서 이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알잖아요. 한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 맞아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인환이?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가 남자 두 명이에요. 차돈섭이 바로 잡도로 그 이제 거세시키는 거. 아 진짜 꽃자라. 걔네들도 이제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왜냐면 걔네들도 지금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절대 그런 건 없죠 저희는. 그래서 저는 잘생긴 사람 안 뽑아요. 그래 이게 근데 이게 맞아. 나는 실제 매니저도 얼굴 봐. 얼굴 봐. 아, 멤버랑 눈 마주칠 수 있으니까. 자주 부딪히니까. 연락하다 보면은 모르지 남녀가 맞죠 맞다니까 진짜 맞아 이게 또 채무 돈벌이다 와 형 나 봤잖아 이번에 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최현준이라고 있는데 걔 잘생겼잖아 걔는 잘생겼는데 그럼 왜 걔는 되냐 여자애들이 걔를 너무 편하게 하니까 걔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 에이 그러다가 아니야 여자애들이 얘를 남자로 안 봐. 아 근데 너무 싫어. MSG다. 아니 MSG야. 언더 개잘생겼는데 맞지. 약간 언더웨어 다 보이고 막 그냥.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아 그런 거는. 아니야 뭐. 이런 말 돼요? 좀 형이랑 같이 마세요. 맨날 먹고 요즘 안 하죠. 맨날 그 했으면 낮에. 아 존나 상상도 개불쾌해. 아 나구나.
안 보려고 해도 본다니까. 아, 좀 개 좋아. 아니 근데 뭐 각자의 다르게 나는 근데 나는 남순이면 안 돼요. 잘생긴 그러니까 이게 남정남이 아니라 나는 남자와 맞아. 아, 남정남이야. 나 근데 남과 남자와 여자는 한국에서 오래 하잖아. 그럼 그 정분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 아, 그런 순간 끝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순간 끝이야. 가학적으로 증명됐어. 무인도에 아무리 싫은 사람 남녀 둘 명 떨고 놓잖아. 아 맞아. 번식한. 그래. 맞아. 번식해. 그래. 맞다니까. 예, 그런 게 있어. 맞아. 본능이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형 최근에 아직도 결혼한단 말인데 아직. 네네. 뭐가 뭐라고? 아니 왜냐면 최근이라 맞네. 아니 봐봐. 아니 이거는 내가 결혼을 최근이라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 아 맞지. 이제 일반인 만나 힘드니까. 아, 최근에 멤버 중에 멤버. 만약에 결혼한다면? 아 잠깐 표정 안 좋아졌어. 아 근데 이거 재밌게 돼. 이따 각자 대표들 얘기 좀 듣고 싶다. 있을 거야. 그래도 그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궁금한데 나도 너 있나 보네. 나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고성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최근 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지. 아, 그럼 최근 형은 그러면 그냥 대놓고 말했어. 나는 나중에 최근 한 명이랑 결혼하겠다. 나는 늘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쓰고 신부 찾기다. 자기 프로젝트. 아 지금 몇 명이에요 멤버가? 우리 남자 여자만 하면 21명. 와 블러먼 더. 대박이네. 그래서 알아서들 떨어져 나가요. 아 이제 아 좆됐다 이러면서 나가는구나. 그렇지. 재밌네. 근데 저걸 대놓고 말하는 게 나 멋있네. 너 최근에 이거 신부 찾을 거야. 아니 왜냐면 너네처럼 잘생긴 애들이 하면 그게 풍의 영향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잖아? 오히려 형들이 좋아해. 어? 그럼 나도? 그렇지. 최군이 되면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질투를 안 해 나한테. 맞아. 공감되죠. 맞아 나도 되겠네. 맞아. 재밌다. 다 각자 이게 크루마다 색깔이 있네. 느낌이 있고. 근데 레이블은 어디 있어? 이제 될 거야. 야 들어와 하고 이제 제 들어오면은 이분 높으신 분이죠. 주얼이 장난 아니야. 높은 게 아니야. 그냥 아까 여기 뭐 있던데? 은솔이 저 안녕하세요. 레이블의 이 친구는 지금 뭐 주임인가? 맞지? 대리요. 아 대리. 대리를 맡고 대리는 약간 좀 중간에서 하루 위. 중간에서 장기잖아. 아니 그럼 중간에서 한 그럼 4, 5등? 6등. 네. 아니 이분이 6등이야? 이노레이블 들어오면 혹시 네가 따로 샵을 해줘? 왜냐면 이노레이블만의 그 색깔이 있는 것 같아. 아 저희는 있어요. 아 있어? 저희랑 하는 거? 그 제휴매진? 제휴매진 샵이 두 개가 있어서 무조건 너의 강제로. 너 6등이라고? 그러니까 이노레이블만의 약간 특유의 그 깔끔한 느낌?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저희 무조건 저희 왁구기 때문에 무조건 샵 무조건 따라. 왁구레이블. 우리가 내세우고 거기 없으니까 그러지 마야죠. 아 근데 이노레이블 1등이 아 화랑이네. 아 화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은솔아 너 나이가 04년생이에요? 가린다. 와 나이 엄청 어리시네. 야 너가 일로 내가 일로 갈게 차라리. 그래 남녀 남자 안 일라고 나 이렇게 앉은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알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유현 씨는 왜 안 왔어? 유현이? 아 원래 유현이를 그 하려다가 유현이 부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초상화 있더만. 부장님이 그 약간 레이블의 대통령 그야 그런 느낌인데 내일 또 레이블이고 날씨 좀 얘기하잖아. 그 언제까지 풀 거야? 아 나 가렸어 미안. 그것도 그렇고 약간 집들이인데 그러니까 아까 쿤형이 말했잖아. 레이블이나 뭐 그 엑셀 대표들은 부장들 눈치 본다고. 아 그래서 눈치 봐서? 눈치 그러니까 나도 눈치 보일 것 같고 유현이도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유현이는 좀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약간 너 자리 안 바꿔? 바꾼 다음에 잠깐만 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너 일로 와봐. 그런데 앞쪽 씨가 아 왜 그게 아니라 제가 앞에 그냥 가려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 하면 홍보도 되잖아. 남녀 남자 앉으려고 그림사 난 그렇게 앉은 건데? 여기 땡기고 여기 의자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형이 저희 가는 게 맞지. 네가 오고 여기 너가 이 노래 입으니까 훈이 씨가 앞에 앉고 하면 돼. 그래. 아, 회의 기랜다. 아니. 은솔님. 아니, 도훈님은 보면 벌써 누구 닮았는데 혹시 없어요? 만화 누구 안 닮았어요? 만화요? 네. 저 개구리 닮았던 얘기 많이 듣는데. 에이, 이렇게 예쁜 개구리 어딨어요? 멘트 좋았어. 아니. 개구리 드립 치길래.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예. 많이 착해졌다, 진짜. 예. 근데 술 들어가면 또 몰라. 아이, 그렇지 않아요. 술 많이 먹어봤어요? 대표님.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네. 아, 오늘 네. 나갈지? 아니, 세 번 봤어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팬들이 막 그 침 잘 닦아주라 그래가지고. 아, 오늘 저 침 닦아주라고.
다들 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두 병? 오, 잘 먹는데 후잉이 소주 두 병. 주량을 모르겠어요. 아, 그냥 말해. 뭐 오바하지 말고. 진짜 뭐 한 한 병에 반 병? 한 병에 반 병. 저 한 병 반? 한 병 반? 저 반 병. 오, 다 적당히 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회사. 근데 오늘 좀 확실해야 되는 게 진짜 오늘 잘릴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이따가. 아, 형, 나 그런 시절 이제 아니에요. 진짜? 네, 아니, 지금 시절 수도 있어, 진짜. 남순이도 술 아, 왜? 잘 드세요? 술? 저요? 네. 저도 한 두 병? 두 병에서 최근 형보다 못 먹어. 최근 형이 진짜 잘 먹고. 진짜 잘 드세요. 최근 형은 진짜 미쳤죠. 얼마 드세요? 무한이라고 하시죠. 저요? 저는 이제 시청자들이 방종하라고만 안 하면 끝까지 가죠. 그랬다가 재근이 형 진짜 이거 눈깔 풀리고 말 많아지고 갈 거야. 진짜 잘 먹죠. 와, 근데 오랜만에 남의 집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남의 집 올 때마다 항상 텐션이 좋아져요. 맞아. 아, 갑갑한 게 딱 사라져. 아, 이쁘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리고 남순이도 술 늘었어. 남순이 형도 뭐 원래 잘 먹잖아. 좀 늘잖아. 좀 늘었지. 원래는 못 먹었지. 양주 먹잖아요. 양주. 아니, 요즘에 혼술도 안 돼요, 그냥. 아, 나이 처먹으니까 술이 땡기더라고. 나는 원래 술을 싫어했는데 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대. 나중에 먹게 됐는데 근데 먹게 돼. 이게 다 깝깝하니까 먹게 되더라고. 맞아. 집에서 혼술 하시는 분 계세요? 따로? 아, 그래요? 어린데 왜요? 벌써부터 왜 혼술을 해요? 아, 저는 술 좋아해요. 몇 살이시죠? 21살이요. 오, 예? 21살이라고요? 야, 씨, 안 돼. 나이 졌다, 씨. 와, 나 나이 깡패 데려왔는데 졌다, 씨. 와, 나는 20대 중반인데 엄청 동안이다 생각했는데 나이를 못 들어가지고. 3년 전까지 고등학생이었네요? 2년 전에요? 와, 내가 홍대 돌아다니면 딱 그러긴 괜찮겠네. 그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스트리머 할 생각이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추천으로. 이는 발굴했구나. 너가 한 거야? 예, 그렇죠. 이너 형은 뭐 그런 소문 있잖아. 뭐 라운지나 클럽 가서 이제 진짜 좀 괜찮은다고 발굴한다. 캐스팅 매니저? 예, 저는 직접 제가 바로 뜁니다. 아, 왜냐면은 주변에 일반인들이 많잖아요. 한량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네 이렇게 살 바에는 처음 벌게 인생을 미리 해가지고 해라. 이 수송세를 보내지 마라. 야, 그럼 어떻게 보면 너 라운지 가고 이런 게 다 일이네, 제2의. 그쵸. 그게 다, 그러니까 되게 안에 잘 맞았던 게 그렇게 놀았던 게 지금 다 레이블에 이게 다 잘 된 거. 큰손 형들도 그렇고. 야, 우리도 주말에 가자. 전 실제로 내일 가요. 어디를 가? 라운지 그 팀장님들이랑 해갖고 이제 진짜 첫 경험을 하러 진짜 전 좀 댄스 연습하러 진짜. 와, 미쳤네. 잡았어요. 오프 연습? 네, 오프 연습하러 가려고. 좋아. 아니, 오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그냥 좀 즐겁게 진짜 각자 너무 힘드신 와중에 뭐 좀 각자 힐링하고 그냥 가볍게 좋아해. 감사합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술은 어떻게 할까요? 뭘로 드실래요? 뭐 자기 기호에 따라 먹을까요? 기호에 따라 먹는 걸로? 네. 오케이. 저는 골든블루 그냥 한 병 주세요. 골든블루. 술 좀 늘었어? 통일해요. 아니야, 나 통일? 섞어 먹으면 되지. 그럼 통일하자, 골든블루. 나머지는 저 손님들 오면 먹고. 너 위스키 먹을 수 있어? 네. 그래? 도훈님 아까 채찍장 보니까 술 먹으면 되게 딥해지신다고. 아, 딥해지진 않는데 치대가지고 안 그러려고 정신 차리더라고. 오른쪽으로 치대요, 왼쪽으로 치대요? 오른쪽으로 치대요. 아, 근데 잠깐만. 치댄다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 뭐 애교를 부린다 이런 거잖아. 네. 남순이 형 그거 싫어하지 않아? 완전 싫어하지. 싫어하시나? 받아줘. 애교 이제 봤죠. 받아줘. 치대는 것만 이런 건 아니면 다 봤지. 옛날에 진짜 어깨 그냥 쳐버리잖아. 얘 욕하잖아. 내가 그 정도 아니었어. 그래요? 나 그 정도 아니었는데. 어깨빵으로 예전에 김인호도 해운대 어깨빵 되게 유명했잖아. 아, 수빈이? 아직도 턱이 아프대요. 그때 턱 돌아가가지고. 네, 맞아요. 네, 마실 때 걸겠습니다, 형님들. 자, 그럼 오늘 뭐 골든블루 통일하죠? 네. 사원 또 위스키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타야 돼요, 이게? 나 트랩이 있으면 돼. 내가 트랩이 기호대로 먹을게. 야, 얼음 좀 주라, 얼음! 얼음 한 통 좀 갖고 와, 가운데다가. 컵이랑 맥주 좀 부탁드릴게요. 살짝 안 먹는 것 같아. 4개 정도 빼다. 빼자. 이거 전 같은 거랑 그래. 좀 빼고. 맞아. 이 과일 사라. 얼음도 주시고. 야, 접시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좀 가져와. 이거 빼고, 놀 데가 없으니까. 밥 빼고. 아,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자리하니까 특이하다. 보송이가 뭔가 이제 엑셀 크루를 만들고. 아, 저 기대돼요. 진짜 어떻게 될지. 전 좀. 진짜로. 이게 해야죠, 뭐. 이게 무슨 뷔페 음식이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서로
크루들끼리 서로 풀을 해주잖아. 근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제 수수료로 날날 BJ 생일분처럼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고. 그래? 그래도 오픈을 네. 하면은 뭐 가서 형이 좀 풀해주면 좋잖아. 어, 그럼 너무 좋죠. 그렇지. 네. 그럼 너 형 얼마 기사한테 와줄 거야? 아니, 안 가죠. 그럴 것 같아. 아, 오지 마세요. 네. 안 가. 아, 형 오셔도, 아, 저 생각해 오셔도 안 가니까 차라리 그냥 오지 마세요. 네. 어, 그냥 살 톡 한 번. 아, 그래, 그래. 서로 톡 하자고. 어, 살 톡 한 번 보내주세요. 그래, 우리 사이에 접체. 저기 은솔 씨? 아, 네, 좋아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오픈식 때 그래도 네. 아, 그건 넘겼으면 좋겠다. 뭐 몇백만 개 그런 거 있지. 아, 해서 그런 좀 개념은 없었는데 어. 그래도 막 얘기하는 게 그래도 좀 저는 솔직히 좀 이거는 좀 이간질 될 수 있었는데 어. 영민이 형은 이기잖아. 아. 어? 영민이 어디 있어? 가영. 영민이 형이, 어, 그때 핫바 한번 했는데, 야, 거의 왕이 됐어요. 영민이 형은 이기자. 어, 킹이스백은 이기자. 약간 이런 마음은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영민이도 네. 광우상사 있으면서 지금까지 걔가 엑셀 경험으로 치면. 아, 잘해요. 걔도 거의 뭐 땡동형급이죠. 인기 엄청 많아요. 완전 네. 그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아, 근데 진짜 나 이 노래 봤어. 깜짝, 뭐, 2천만 개? 아, 2,100만 개. 2,100만 개? 아, 성내가 신기록 아니야? 신기록이야. 그러니까 하루 제일 많이 뜨는 게 맞죠? 몇 시간 하루 16시간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가 첫 한 방송 안에 2,100만 개가 나왔어. 그게 지금 와. 1등이야? 1등이지. 하루 와. 와 아주 그러니까 신기록이 너가 세운 거? 내가 세웠지. 이 노래 있더라. 그것도 있잖아. 한 사람이 한 방에 많이 쏜 거 신기록. 그거는 아마 페이커 형님일 거예요. 페이커 형님. 네. 150만 개인가? 어? 네. 한 번에? 네. 1억 5천? 네. 아, 제 방송에도 있어요. 205만 개. 피카츄 형. 205만 개? 네, 205만 개. 와, 여기는 진짜 아, 이제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이야. 나 골타 형님 터지면 나 바로 방송 한다. 그냥 최후의 카운트 간다. 나 최후의 카운트? 골로 회식 간다. 형, 너 칼이에요, 뭐예요, 형은? 아, 이거 망치. 아, 망치요? 어, 나도 망치인데. 망치. 아니, 똑같이 해. 어, 예. 근데 좋은 거는 서로 오락가락 하지. 아, 골타 형님도 있죠. 한 방에 터진 거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고, 2,100만 개는 저 그때는. 근데 이게 얼마 계산하면 우리도 웃긴 게 네. 처음에는 애들 좀 피곤해서 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잖아. 애들이 이제 적응이 되잖아. 아, 내가 최후의 카운트 하려고 하면 뒤에서 아 대변인 좀만 어차피 피곤한 거 돈은 벌자지. 맞죠. 어. 야 훈아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어 가보는 거야. 저희 부서 세웠잖아요. 어. 아 우선 원래 큰 손이 많지. 아 저는 중큰 스타 팬분들 아직 아 엑셀 큰 손 형들이랑 비교는 안 되지 솔직히.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이 큰 손이 되는 거더라고. 저는 해보면 느낀 게 그게 어떻게 그 어떻게 큰 손이 왜? 아 매너 뭐예요? 왜? 아 너무 착하시다. 왜?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해주시고 매너가 아 니 술자랑인데? 오예. 배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쁜 분들 인성도 좋아. 우리 애들은 인성부터. 그러니까. 난 존나 몰라 해 진짜로 어른들한테 못하면은 맞아 근데 은근히 어, 그런 네. 인호가 잘 잡더라. 아 제가 그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꼰대 두 명 있다. 네? 최군 그다음 김인호다. 아 맞아? 아 저 항상 말해요. 아 너 꼰대야? 나 꼰대야. 나 진짜 꼰대. 어, 진짜? 나도 꼰대 됐는데? 나 진짜 꼰대지. 그래? 아 마실 때 식구 갈게 형님들. 네. 약간 근데 꼰대끼 우리 정도 되면 남순이도 좀 꼰대끼 있지 않나? 어 나 요즘에 꼰대고. 야 옆에 도원 씨가 막 어. 아 머리가 아파가지고 꼰대끼 어, 없으시죠? 아니 남순이가 있어? 그 나 원래 없었잖아. 아, 남순이 형 그래도 좀 있지. 원래? 어 좀 약간 원래도?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아니 선 넘는 거 되게 싫어. 선 넘는 거 싫어? 어, 남자들끼리 해서 아, 맞아. 어. 무슨 이 선 넘어가지고 내가 나 싸우고 했다. 뭔데 회사가 아파? 나 진짜 그래 아팠어요 나 진짜. 어. 아파가지고 뭐 때문에 안 됐다. 이제 우리가 벌칙 받으러 가려 그러는데 세차장에 세차장. 내가 이제 독감이었는데. 어.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아니야 아이스크림이었나 뭐였어요 한강에서 이제 다시 입고 아이스크림 추운 날 근데 나는 이제 독감이어 좀 빡세 나는데 여기 진행하자 약간 했는데 개구는 했지 아 형 말이 맞았지 어. 아 너무 웃겨 가지고 축구 많이 안 걸렸어 어 저 축구 갈게요 아 형님 적잔 아니 2만 명 한열이 형한테 쳐맞을 뻔했어요 아니 절대 그 폭력은 아니고 폭력 아니었고 예 어 한잔 하겠습니다 식구 걸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 어, 진짜 좀 오랜만에 이런 느낌 받아 아 그러니까 어, 술술 들어요 어. 좀 자제 좀 시켜줘 네. 알겠지 나도 업적이 데려온 거였으나 네. 아 갑자기 업기 아우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짠짠짠 감사합니다 형님들 나 취향 같으면 아빠 집에 가자 해 오케이 민가윤 오 누구 민가 아 최유 민가윤 최강의 민가
가요. 아 근데 형 진짜 뭔가 되게 가요는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유, 아, 바로 일어나네. 가요가 진짜 인성이 너무 어, 맞아요. 이쁘잖아요. 맞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들 대상으로 언니들 중에 누가 제일 좋냐, 누가 잘 잘 챙겨주냐 1등. 아 쟤는 1등 할 만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멤버가 거의 8천 개를 쏜다. 와. 와 엄청 큰 건데 저. 와 가윤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잠깐 좆됐다. 네. 사랑이 떴다. 사랑해.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150 이하로 못 만나. 아 또 아, 키는? 어, 키는 안 돼요. 어. 어? 왜 안 되세요? 네? 수저 갖다 달라고 했어요. 아 너무 기다리시는 줄 알고. 아니 그러면 각 이게 뭐 했으니까 그 대표님 어때요? 이노 우리 대표. 대표님이요? 어. 근데 이제 대표님이기 전에 오빠였는데 아~ 오빠에서 대표님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공과사 구분을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아, 잠깐만. 오빠였구나 옛날에는. 오빠? 아버님 혹시 몇 년생이지? 아빠는 그래도 71. 71? 네. 어머님은? 69. 어머? 아, 어? 네. 연상녀나? 네. 오. 그러니까 딱 박명수 형이 아버지인 거야. 명수 형이 70년생이고 유재석 선배가 72년생이거든. 아 그래서 항상 말해요. 내가 제 사고쳤으면 너 같은 딸내미가 있다. 그리고 얘도 가끔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왜냐면 내가 돈도 줘? 가끔씩 뭐 택시를 좋아하니까. 아 저 이건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되게. 아 근데 김현아 아 알겠어요 형. 명수 형이랑 친하니까. 야, 요즘 나는 왜 나이 물어보냐고. 그러면 이거 재석이 형, 병수 형들이 치려고 물어본 거야. 아, 존나. 하지 나한테. 내가 이거 많이 써먹던 빌드인데. 승철이 형 잘 계시고. 몰라요, 몰라. 몰라요. 승철이 형. 아 요즘에 다시 지상파 많이 나오신다. 형이요. 전 안 본 지 5년 돼가. 아니 안 본 지 5년 됐는데 언급 그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야? 아 했대요. 아 진짜로? 아, 좋게 언급하니까. 아 그래 그래. 좀 친했으니까. 아 좋다. 형이 보니 그럼 이제는 좀 어때요? 완전 공과사 지켜요? 그럼 이도 형이? 어 그렇긴 하죠. 술 먹었을 때 빼고. 어? 어? 아! 아! 거기서 끝내줘요. 아니, 같이 술자리 있을 때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진짜 아까 말했잖아. 우리 기강 완전 개꼰대. 안녕하세요 그런 거 있지. 나는 말도 안 걸어.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사람 취급 안 해. 아 진짜 그렇게?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여자애들이 보니까 서운함이 너무 많이 쌓인 거야. 저 새끼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표님 독하시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서운하고 서럽고 어떻게 사람 취급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씩 풀고 있지. 야, 술자리가 만큼은 아 회식도 하고 그래. 와 이 노래를 이제 회식도 하는 거야. 아니 엑셀표에서 벌어지면 비방에서도 벌어지 취급을 해버려? 네, 저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야. 쳐다도 말도 안 걸어. 막 대표님, 대표님 할 말 있어 그러면 아 씨발 카톡으로 해. 와 아, 근데 부장이 그러면? 아, 네 부장이 부장이 미친으로 올라가서 아 근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 무조건 상담 가능. 근데 이게 좋아. 내가 그렇게 악역을 자처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보면은 독해져서 아 이 악물 고올라가 잘 됐어 나고. 결국에는 개빡센데. 야 남순이 너는 네. 들어왔어. 네. 몇 개월은 지나야지 1대1 면담 해줘. 1대1 면담? 아, 뭐 들어온 지 1-2주 됐는데 면담 못 해줄 거 아니야. 아 면담 하는 애들만 있고 그냥 케박해. 케박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 왜요? 보성이한테 말 안 해. 왜 나한테만 들어와? 어? 아니 여기 뭐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안 해갖고. 맞아요. 아 그거 말고 나는 그냥 안 해요. 안 해? 아 다 해주는 거 이제 그 각 한 날이 있는데 그거 안 해요. 손에 몇 명이에요? 순위 그리고? 지금 30명? 근데 이거 상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네. 30명은. 아 못하지. 그래서 못하네. 신청자만. 한 명씩 멘탈 나가는 거 매일 잡아줘도 한 달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중국이지. 와 30명이면 근데 그 30명인데 운영이 잘 되는 게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오, 잘하는 거죠. 엄청 잘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30명을 대상도 받았잖아요. 작년에 딱 장난 아니었대가 상 받는데 내 앞에 순위그룹, 내 뒤에 순위그룹, 내 앞 순위그룹. 나 빵운인 줄 알았어. 중간에 껴있어. 내가 빵운인 줄 알았다니까. 와 장난 아니었지. 한번 영진이는 좀 빡세긴 해. 대단하십니다. 아, 내가 나... 그거 많이 겪었지. 나 이제 안 나와. 겁나 빡세 진짜. 아 어떻게 맞아. 내 술 취한 약간 좀 진짜 내가 주정 다 받아줘. 맞아 남순이가 진짜 많이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하게 뭐 내 남순이 편한가 봐. 얘랑 있으면은
술을 그만큼 먹고 항상 영진이가 나왔어요. 우리 또 출신이 있잖아. 아, 또 아, 웨이터 출신. 아, 내 성격이 더러워도 받을 건데. 어, 맞아. 아, 네. 남들이 다 받아줘. 내가 그래서 고마운 거야. 남들이 알게 고마운 게 그때도 막 진짜 완전 내가 봐도 막 혐이더라고. 근데 남들이 다 받아준 거야, 그거를. 그리고 항상 술 먹을 때마다 다 받아주니까 고맙지. 어, 나도 옛날에 나는 왜냐면 나는 이노 형이랑 뭐 술 옛날에 먹어도 이노 형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근데 나 딱 한 번 사석에서 봤어. 이거 좀 말해도 되나? 언제? 그 옛날에 케이 형이랑 궁금해. 형이랑 남순 형이랑 딱 술자리에서 이제 만났어 그날. 와 그때 진짜 와, 아, 전설의 빡셌어. 전설의 그날. 아니 뭐 그 강남역 큐브. 아 큐브 아니고 나는 압구정 로데오였는데 어 좀 약간 어 신경전 좀 약간 그런 거 좀 있었던데. 아, 진짜 근데 그거 옛날 일이다. 진짜 옛날 옛날. 사이는 좋잖아 케이 형이랑. 아 좋아. 어, 사이 좋아. 술 먹으면 약간 그 불똥 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한줄 아니고요. 어, 진짜로. 네. 나 아니 여기 있는 저기 죄송해요 성함이 은솔. 은솔 씨랑 승아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보면서 자라지 않았어? 맞아요. 어? 아, 또 이렇게 격차를 잡고 도. 아, 아, 우리 대화 안 돼, 그러면. 안 그래도 너무. 아니, 형, 이런 말, 형, 그건 또 네임드급 아니에요. 아, 자꾸 너. 아, 자꾸 이제. 봤으면 여기 맞겠지, 초등학교에서 봤으면. 뭐, 그 남캣에 뭐 인 받겠지. 아, 사장님 방방 봐주세요. 뭔지 알죠? 분위기 그냥. 아, 근데 형 막는 거야? 이거 아, 대로야, 이거. 어, 좋다. 저번에도 봉준이 집게 때 기레민 내려갔다 얘한테 딜 맞고 나서 기레민이 컨트롤이 안 돼. 기레민이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큰 좀 그 수장 털리는 거 보고. 아, 방방 봐, 방방 봐. 근데 맞아, 막 유튜브는 아프리카 많이 좀 봤었어요, 예전에? 저는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는 안 봤는데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저희 때 이제 딱 유명했던 이제 멋있는 오빠들이 오 맞지 K형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지. 저는 혹시 재밌는 아, 오빠 맞아 아 형은 이제 아 숲에서 이제 막 알기 시작했다니까. 아, 아니 원래 알기 어 원래? 혹시 뭐 하는 사람으로? 그냥 이것도 MC로 아니 형 아니 MC가 뭐냐면 봉준이 따까리 씨 아하 아니야 아니 봉쪽 부장 씨죠 아니야 훈이 형 유명했어 MC로 아니 MC로 아니라 봉쪽 부장 씨죠 우리 형 아야 그런 거죠 MC로 유명했지 훈이 형도 봉쪽 부장 씨죠 MC 이런 거 잘하니까 형 어쩌자자자자 아니 나는 오늘 너무 좋은 게 이런 감성, 그러니까 계속 감성이에서 이런 게 난 너무 좋은 거 웃고야 맞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맞아. 이제는 이렇게 모이는 거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아, 난 옛날에 아직도 아까 대기실에서 남순이 형한테도 얘기했던 게 옛날에 그 시절이 생각나요. 제가 이제 막 12주 자고 그때는 막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그때 내가 최군 형한테 업투유 때 최군 형 기억 기억나요? 우리 같이 신사가. 아 맞아 맞아. 재밌었어. 최군 형이 하고 최군 형. 야 보성아 뭐 요즘 12주 잘 말고 잘 된대매 그래서 형도 한번 해보세요 형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어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나 크롬 안 할 때였나? 어, 안 했어요 아 씨발 희비가 바뀌었잖아 야, 아 이런 뭐 목걸이 크로마츠 다 이런 거 찰 때 와 어, 희비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아, 막 맞네. 내가 그때 막 내가 연보성 12제도 보면서 졸라 부러워가지고 업체 심사위원절에 아, 맞아 맞아 야, 결국에는 뭐 있으면 다 같이 그 유행 비슷한 트렌드 오면은 하긴 해야 돼 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돼요. 무조건 끝으로 가면 결국에 안 하면 후회하고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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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약간 물타기 나오고 욕 먹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해야 돼. 나는 그거 못 버텨갖고 그래. 이제 그냥 바로 좀 홧김에 해체한 그래. 건데 근데 좀 늦긴 했지만 근데 뭐 늦었죠 솔직히 어 늦긴 했는데 뭐 잘 되겠지 아니, 늦은 게 어딨어 맞아 게 아, 하기 나름이죠 그치? 근데 저는 진짜 대박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 네. 얘는 진짜 부장은 어. 확실히 대해줄 것 같은데 밑에 애들은 진짜 얘는 지존슛 때릴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나 근데 그렇게 안 해 근데 각자 달라 어 그러니까 뭐 아니 대표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 핑크 돌고래라 나 그렇게 못해 아니 핑크 돌고래 핑크 돌고래 이게 뭐야 아 공감 괴물 핑크 돌고래 완전 그냥 괴물이 아니야 아니, 아 그냥 괴물 아니고요 어. 아 나는 스타크루 때도 못하는 애 있잖아 왜 좀 욕하고 막 그러니까 갈구냐면 내가 갈구잖아 팬들이 되게 좋아해 아 그래서 얘 발품 엄청 많이 써 인정 인정 아 보성이가 그게 관심이야 이렇게 해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게 아니, 근데 관심이야. 너는 엑셀하고 벌칙 할 거 아니야 그 밑에 애들 근데 그거 애들이 빡세다 해서 그냥 좀 약한 걸로 너랑 그냥 울릉도 술 먹방 이런 거 1박 2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애들 배에서 뛰어내려 안 돼
그런데 아 나 그 시절 연보사 없어요 이제. 아 이제 아유 사고 치면 저 이제 바로 이제 끝인데 나랑인데. 맞아. 아 근데 그게 좀 빡세. 나도 남순이랑 뭐 그런 얘기하면서 공감했는데 네. 이제 확실히 크루 하잖아. 네. 내 팬 있는데 크루 팬들이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아 그거는 똑같지. 어 내가 이제 뭐 말 한마디 한다고 어 이거 아니야 이제.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눈치 봐야 돼. 내가 같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형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개인 팬보다 이제 크루 팬이 더 커질 때 그딱 느낄 때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느꼈죠. 난 이미. 아, 이미 느꼈죠. 하수연에도 안 통하잖아. 아, 안 통해 안 통해. 남순이 아니죠. 남순이 아니, 얘는 거의 독재자야. 아니야. 아, 아니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원래 여기서 보내 독재자. 아 지금도 찍어 누르긴 해 가끔씩. 아 순영은 찍어 눌러 지금도? 얘네는 그러니까 그 약간 진짜 거의 독재자 느낌을 하잖아. 애들이 약간 우러러보고 네. 남순이 한마디가 법이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나 약간 긁힌 건데 좀 내가 지금보다 창피한 건데 네, 내 고해 성사하자면. 내가 키웠잖아. 채무라고. 시청자 많이 올랐어. 나 이제 혼자 솔방하는데 시청자 좀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있어. 그냥 솔방하는데 근데 갑자기 채무가 방종을 했나봐. 채무업. 채무업. 채무업이 존나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채무 방종했어요 하다가 야 그거 그만하라고! 채무업 하지 말라고! 긁혀가지고 아 근데 제일 긁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제일 긁히지. 아, 나는 그런 거는 하도 옛날부터 우리 시대 때 있었나? 그냥 막 방송하면은 내려오는 거대로 그냥 난 그런 건 괜찮아. 근데 난 싫은 거는 이제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그방 상관없어. 근데 중계한다 뭐 프로원들이 이거 하고 있었나 내 방송하고 있는데 애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이런 거는 내가 나는 전후 이런 거 엄청 많았죠. 막 윤종이랑 막 이런 것도 많았고. 아 그치 그치. 난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 방송하는데 아니가 라이브 커머스를 했어. 왜 이만희 라이브 커머스 안 밀어달라고 말하냐고. 맞아 진짜. 옛날에 연석대 때 아니가 연석대 시절인데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왜 너 라이브 커머스 아니 안 밀어줘 너 방송하냐고. 막 그런 거 막 그냥 뭐 몇 명 악성이었지. 맞아. 그런 거 있었지 진짜로. 와 근데 그것도 추억이다. 엑셀은 형 그런 거 없죠 근데. 어떤 거? 엑셀은 그런 건 없지 솔직히. 어떤 뭐그 쿤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은 없어. 뭐 그런 건 오락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뭐 매출이 다야. 매출이 우리 레이블 팬들의 자존심이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에 그냥 완전 몰. 야야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엑셀 할 때 빼고 갬방은 완전 노타치야? 뭐 갬방 네, 노타치죠. 뭐 얘가 뭐 혼자 뭐 하든 뭘 하든 완전 노타치야? 진짜 아예 안 켜도? 안 키면 근데 풀단이 없잖아. 안 키면 안 되죠. 아니 안 켰는데 풀단은 또 뭐아 그러면 괜찮지. 그럼 되죠. 아 그냥 무조건 며칠이야? 초반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초반에는 그러니까 자리 잡기 전에는 네. 저는 무조건 핸드폰 달고 살았어. 이러면 계속 검색해. 근데 방송 누가 안 하나. 안 하나. 근데 토요일 9시에 방송을 안 하고 있네. 바로 전화 때려요. 너 어디야? 남자 놀고 있냐? 그러니까 너 어디서 뭐 토요일 주말에 왜 방송을 안 켜? 그래서 압박 다 들어가. 한 명 다 들어가. 그거를 네가 압구정 레이블에서 하는 거지. 놀면서. 아니지. 대표님 뭐 하는데요? 나는 막 캐스팅 중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 다 전화해. 그래서 주말에 쉬면은 너 진짜 뭐 너네 쉬면 안 된다. 압박. 아, 완전 웨이터네. 내가 손님들이 무시했거든. 형님 이번 주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뭐 웨이터네. 아, 그런 아까 그런 느낌이긴 해. 아, 왜냐면 그 방송 하나 안 키기도. 이노가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지도 지가 한량이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한량인 애들한테 야. 오빠도 바뀌었잖아. 맞아요. 아, 이누가 활량이야. 활량이 제일 심했어. 저 일주일에 이틀 방송하고 이랬어. 그래? 뭐야? 나도 엄청 활량이었어.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아니네. 이게 남은 되게 뭔가 다 좋아 보이면 그러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오빠가 전화하면 바로 켜요? 아니 다 이유가 있어. 뭐 방세를 숙제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어 다. 그러니까 뭐 방세도 하고 숙제도 하고. 대표님한테 들을 게 아니라 옆에 있네. 뭐 하세요? 네? 보통 그때? 보통 방송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아프거나 진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진짜. 왜 아프? 뭐 무슨 일 하세요? 어디가? 아니. 야 주먹 찐 거 아니야? 아니 하다 보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나오더라고요. 맞아 나이 들어서 우리가 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아파? 안 아프잖아요. 아니 21살이면 강철일 때지. 그렇게 한데 웬만하면 이제 매일매일 하죠. 대표님이 옛날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만약에 이런 거, 나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 만약에 딱 이제 엑셀 하는 날이야? 네. 하는데
그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노쇼? 아, 에이. 그런 사람 없어. 그건 없지. 와, 지갑은 많다는데? 지갑 없어. 아, 여기, 와, 여기는 나, 우리는 진짜 그냥 그게 가장 기본이 세지, 포스 있지. 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나는 맞아. 그런 거 얄짤 없어. 아, 여자한테 얄짤 없어. 근데 지각해도 부장이 지각하면 좀. 근데 아니, 부장도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위 애들이 아예 지각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잘 들었지. 아, 그러니까 아파도, 그러니까 아픈 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 그거야. 건강을 못한 거야. 건강을 못한 거지. 난 그래서 만약에 뭐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럼 그냥 평생 출근하지 마요. 아, 그 선배님 한잔 하시죠. 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욕먹어 되게. 되게 욕먹어. 지금 미친이 불타오른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성장해요. 근데 진짜. SKI. 어, 섭이야. 어, 이거요? 야, 섭이가. 야, 너는 새끼가 소심한 사람 새끼 저 진짜. 근데 섭이가 진짜 섭아 고마워. 섭이 진행 잘하더라. 어, 진행 잘해요. 진행 잘해. 근데 솔직히 저도 섭이랑 차돈이랑 하니까 더 자신감 있어. 솔직히. 아, 섭아 고마워. 와, 잠깐만. 섭이 팝이잖아. 네, 팝이죠. 발빨도 좋고. 섭아 고마워. 섭이 대학 수다. 섭대학 해가지고 맞아. 이겼잖아. 맞아. 1등했잖아. 1등했어요. 우승했어요. 다 이기고 우승했어. 섭이가 부대표야? 아니 팀장 차돈이랑. 아 팀장. 너 술 먹고 안 해? 아 별로 안 해. 어 아니. 술 먹고 안 해 우리 아들. 안 해 뭐 안 해. 아 근데 뭐 물어봐도 되나? 어 해 보세요. 근데 이게 밥그릇이 많아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남자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대표가 가져가는 게 적어져. 어쩔 수 없어. 그 나 계산한 거야 보성아. 너 나중에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서 나 말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이런 거 다 계산한 거지. 차돈이 전화 올 거 같은데? 아 형님 가만히 계시지 왜 나 대세요? 아 근데 아이 다 계산했죠. 뭐 어린애도 아니고. 나 좋아요. 야, 오 뭐야? 아이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찐 조언은 비방으로 많이 물어보면 돼. 아 맞아요. 맞아. 비방으로 많이. 그런 거요?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했었어. 엑셀이 얼마까지 갈 거 같냐? 근데 난 계속 갈 거 같다라고 나한테 답했거든. 오늘 국감하지 않았나? 오늘 국감? 아프리카 국감이었나? 예, 국감해가지고 뭐 진짜? 예. 정상용 대표님 좀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5분 컷 나왔어요? 와 그래요? 아, 나왔어? 아이고 좀 무난데 별거 없었대. 아 그럼? 아 씨 엑셀 준비해야겠다. 진짜 라고 할 바. 아니 근데 왜? 당연히 나 농담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남순이가 진짜 찐 전통에서 한다? 와 나는 진짜 개작살아. 아니 나지. 형님 저 웨이터계에서도 1등한 사람.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맘먹고 해버리면 손님 이렇게 보시지. 나는 큰 손님들 속으로 항상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괜찮다. 아, 남순이 저 새끼만 오지 마라. 아 진짜로 다른 사람 다 괜찮아. 아 진짜로 진짜 다 괜찮거든. 아 저 새끼만큼은 그래 맨날 그래서 남순이한테 아 순이가 너무 잘 된다. 아 순이가 너무 보기 좋다. 아니 심지어 얘 체력도 좋잖아. 아 맞아요. 난 처음 했을 때 8시간 했을 때 기절했어. 아 내가 진짜? 내가 그래서 살 뺀 거야. 내가 살을 왜 뺐냐면 얼마 결산 때 기절했어 내가. 잠깐 쇼파에 너 들어오기 전에 쇼파에서 하다 진짜 힘들어. 어, 쇼파에서 잠깐 이렇게 눈 붙였는데 그냥 기절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깨우러 왔어. 그래서 아 좆된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 뺀 거야. 아니, 아니, 형도 월명에서 몇 시간이에요 형님은? 나 우리 제일 길게 했던 게 그래도 우리 한 16시간? 우리 하는구나. 저 좋은 편이에요. 아니 철구도 진짜 좋은데 철구도 1년 넘게 철구, 하면은 더 미쳤지. 힘들어질걸? 이게 점점 쌓이잖아. 힘듦 지수가 쌓여. 맞아. 점점. 맞아. 처음에 뭐 몇 번 괜찮아. 나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처음에는 근데 졸라 짜증났어 얼마 계산 때. 어 왜요? 말하고 싶은데 계속 시그치니까. 아 맞아. 나 웃기고 싶은데. 아 형을 웃기고 싶은 거. 근데 계속 인업. 야 얘들아 시그하지 마. 이씨. 아 맞아. 인업. 맞아. 아 짜증나가지고. 아 저 이제 적응이 됐어. 적응했어. 맞아. 최근 형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어. 근데 대박은 철구 알지? 왜? 미친 더블링을 걔는 한 17시간 동안 걔는 미쳤어. 아 철구형은 근데 원래 그런 거 좋아해. 와. 클럽에서도 존나 잘 놀잖아. 나 더블링은 철구한테 배우 약간 못 어깨동으로 배워야 돼. 와. 걔 미쳤어 진짜. 와, 맞아 윤중이도 미쳤고 리듬감도 너무 좋고. 야. 자. 아. 어 짠짠짠짠. 어 좀 이제 여성분들도 좀 이제 말 좀 질문 같은 거 좀 해야 돼. 맞아.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아니
지금 술 안 먹으면서 자꾸 맞다라고 매우 떠났더니 아 근데 각자 주량 한번 물어봐도 되나? 아 도원이? 말 편하게 해도 되나? 네네네네 도원이는 주량이 어떻게 돼? 저 소주 반병이요 아 잘 근데 양주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런 건 차라리 잘 마시는데 소주나 맥주를 잘 마셔요 약간 위스키파구나 네 여자분들 좀 어려우시면 서로 반말하실래요? 어 제가 제일 나이 많아서 아 몇 살이야? 잠깐만 25살? 22살? 24 아, 딱이네! 언니 해, 그냥! 네, 네. 언니 해. 말 편하게 해야지. 이미 연락처 공유했으니까. 아, 진짜? 진짜로? 컨텐츠. 언니 그렇게 가겠다. 아니요. 근데 여자 팀들의 합방하면 딱 그것밖에 없어. 아, 여기서 어떻게든 열혈 한 명 딱 훔쳐야 할 것 같다. 아, 여기는 이제. 이쁜 말에서. 기싸움 은근히 해. 맞잖아. 안 했어요. 아 그래? 아니야 그냥. 야 도원아. 야 도원아 그러면은 엔지와 대화가 어. 술 주사 같은 거 있어? 제가 좀 친해요 옆으로 이렇게. 야야야. 야 진짜 뻔한 질문인데 어. 이 집들이 술 먹방 보유 질문 있다. 뭐야? 수장 제외하고 무인도 가는데 남자 한 명만 간다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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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바로 아, 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난 퇴근용 편이거든 항상. 이건 너무 트렌드에 뒤쳐졌다. 이거 약간 아니 난 한번 들어보고 반대로 나도 여자 데려갈 사람 찾고 싶어. 좋아. 자기 그러니까 자기 크롬 제외. 반대로 자기 크롬 좋아. 그래 재미로 한번 해보자. 반대로 나도 데려갈 사람 찾아보고 싶어. 보호님부터.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생존력. 아 잠깐만. 형 내가 받아줬잖아 가리고. 내가 받았어. 내가 얘기했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먼저 도원 씨. 저는 최근님이. 어? 어? 이유. 아니 제가 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승아님이 오셨는데 맨발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바로 현관문으로 가서 이거 슬리퍼 써도 되냐고 하고 가져다주고 아까도 음식 먹은 거 다 퍼서 가져다드리고. 아 슬리탐. 아 이거 뻗네. 아 왠지 무인도 가면 내가 알아서 멧돼지 잡아오고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생존 본능이네. 네, 다 해주실 것 같아서. 생존 본능으로 스윗하긴 해. 승아 나 빼고. 대표님 빼고 저 보성님. 와 퍼? 아 잘 봤네. 너무 궁금하다. 이게 뭐야? 너무 궁금해. 왜냐면 거의 원주민 같아? 무인도 원주민 같아. 원주민이야. 만약에 나 인정. 인정. 만약에 무인도 가면 되게 잘해주실 것 같아. 뭔가 다 잡아오고 말도 재밌고 막상 그런 거 하면 다 잡아오고 심심하게 안 해주실 거. 아 심심하게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미쳤다. 아니 잘 알아. 오케이 알아. 그러면 다음 후임이. 네, 후임. 근데 무인도 가서 다들 즐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인도가 탈출해야죠. 그렇지. 왜? 2100만 개 터졌잖아요. 그 환전 안 하셔도 그 지금 자본이 얼마나 많으실 거예요. 좋아해. 그러면 당연히 돈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애기라고 뛸 것이다. 돈으로 개념 약간 이런 거. 돈으로 약간 그걸 풀었다. 무인도 가서 우리 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탈출해야죠. 그렇지. 오케이 은솔이. 저요? 저도 저요? 네. 오, 이유는? 근손 관리? 너무 근손 관리 아, 내가 듬직한 게 좋지. 아, 맞지. 되게 우리 아빠처럼 아니 아빠들이면 좀 심했다. 아니 근데 나 자주 들어서 이제 애들 술 먹으면 회식할 때 나한테 아빠라 그래? 아니 뭐 멧돼지나 아, 이런 거 안 뽑혔어? 내가 잡는 거지. 노나무슨. 노나무슨. 역공 갈까요? 역공. 아 저부터 할까요? 오케이. 저는 승아. 어? 뭐지? 아까 막 얘기 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토바이에서 그러니까 즐길 그 야생을 즐길 줄 알 것 같아. 오징징이야, 오징징.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인도가 왜냐면은 오빠 저거 해, 이런 거 전 싫어해. 진짜.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인정. 같이 막 뭐 잡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같이 이렇게 생존해서 결국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승아, 난 그래서 승아. 남순이. 나는 은솔 씨. 데려가가지고. 저 그 곱게 자란 그 얼굴에 지금 누둥 울게 하고 싶어. 그냥 고생 시키고. 변태야? 변태야? 아니 애를 왜 저런 아 무인도 데려가면은 이놈도 표정 안 좋네. 아니 각자의 뭐 생존이 있으니까 뭔가 얘 고생 시키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아 그렇지. 오케이. 아 이렇게 나오면 말 못하지 이노야. 인정. 왜 그래? 저는 도원님이요. 왜냐면 도원님이 아까 제가 그랬던 걸 관찰하신 거잖아요. 무인도 같은 데 갔을 땐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예를 들면 바로 앞에 무전기가 있는데 발견을 못한다. 그건 탈출 못하는 거야. 관찰력이 좋아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관찰력 좋은 거 진짜 좋아. 그럼 보성이는? 저요? 아 진짜 솔직히 후임이 제외하고
저 승하님이요. 어? 토승아. 어, 왜? 왜? 하나라도 건진단 말. 더 선택해주셔갖고. 네, YXL이라면 내가 보낸다. 예, 그래갖고, 아까. 아예 폭력. 다 이쁜데 다 똑같지, 뭐, 솔직히. 그런 느낌. 이베이드? 예? 승하 보내주면 누구 보내줄 수 있어? 아, 또 왜 그러세요, 형님. 그런데? 와,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없죠. 진짜? 네. 혹시 얘 좀 말이 변했네. 아유, 진짜요? 예. 확실히 보성이가 그거 하고 나서 되게 저자세 모드로 많이 가긴 했다. 아니, 좀 약간 그런 거 제일 조심하는 것 같아. 뭐? 약간 타크로와 이간질. 와, 니가? 아니, 특히 좀 엑셀판이나 뭐 약간 이제 여자 크루판은 되게 조심 더 쓰럽더라고. 아니, 보성이가 이런 멘트로 하네. 아, 좀 성장했죠, 왜. 아, 진짜 성장했네. 짠짠짠! 아 그럼 승하는 얼마나 먹어? 주제가 어떻게 돼? 저 위스키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골든블루로는 한 반병 먹어봤어요. 오, 잘 먹네. 잘 먹네. 아까 이거였는데 아까 지금도 있는데. 아니 안 먹네. 아니 근데 내가 보자 하는 게 나랑 술을 한 세 번 먹었나 두 번 먹었나? 네.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었어. 아 형네는 회식도 해요? 사실. 네. 아 보라 말이 안 맞아. 비방 회식하자. 그냥 하는 말이 안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 안 먹어. 맞아. 근데 나는 옛날 보성이 방송 그게 좋았어. 내가 한동안 아프리카를 한 일주일 동안 못 봤잖아, 여러분들. 보성이 오프닝 방송 보면 아 이번 주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그 정도로 탑이 발언을 재밌게 하던 우리 보성이가 이제는 그래. 야 타쿠르 뭐 탑이 이런 거 한다니까 너도 요즘은 안 해요. 맞아. 맞아. 원조 인방계 원래 김구라 선생님이야. 영구라 선생님이야. 아 맞긴 하지. 진짜 맞긴 하지. 그래서 제가 뱃눈 뜨면서 원래 아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이 노래 앱을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와 미쳤네. 이미 인방계에서 다 고생했는데 채팅창에 보성아 이런 일 있어. 아 진짜 뭐야. 아 맞아. 약간 대세김지 전문가였죠. 맞긴 하지. 맞아. 근데 그 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BJ들 사이에서 갤 얘기 안 하잖아. 안 보잖아. 이제는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 문화도 계속 바뀌고 있어. 근데 나 진짜 푸른 모습 보고 싶은데 철 들면 역시 그렇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기서 철 제일 많이 든 거 너야. 네? 너 내가 봤을 때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제일 어른 된 거 너야. 아니야. 그래요? 어. 그렇구나. 아니, 좋은 면으로. 나 나를 모르니까. 네. 근데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가끔 보고 배워요. 멘탈적으로. 내가 남순이한테 멘탈을 배우는 날이 있네. 배워. 형 아 근데 진짜 맨날 보고 있으면 화가 많더라. 무슨 일이 많고 여러 보내고 왜 최근에 좀 많던데 왜 이렇게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좀 흔들렸어. 형이 흔들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예요 그게? 근데 이제 크루 수장으로서의 숙명이지 뭐 좀 기강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내가 좀 화가 좀 많이 났어. 아 기강이 안 났어요? 형 말을 안 듣는 역행이 있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뭔가 너무 화기애애하니까 이게 장단점인 것 같아. 남순이가 그거 하잖아. 비방에서는 만남을 침묵 금지하고 난 침묵 권장하거든. 아 뭐라니까 템이 나와야 되니까 서로 근데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이라면 거기서 나는 화기애애인데 단점이라면 긴장감이 좀 풀어져. 근데 그날따라 유독 너무 풀어져 버렸었어. 그래서 내가 방송하는데 생방 중인데.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결국에 뭐 나도 욕 먹고 다 욕 먹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욕 먹어야 되는 자리니까. 아 형이 거기서 이제 좀 세게 말했구나. 세게 얘기했고 그랬지. 내 팬들은 좀 왜 그러냐. 왜냐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크루 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반기를 많이 들고. 아 이건 느낌이야. 내가 욕을 많이 먹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침묵 금지잖아요. 네. 아예 금지야 여기는. 여기는 아예 금지야. 여기는 카톡도 안 돼. 카톡은 돼요. 카톡은 되는데 일적인 외에 내 말은 독재자 북한이라도 했다. 아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난 이게 맞다고. 아 그래 뭐 장단점 있지. 난 이게 맞다고. 난 러시아 정도. 아 그러니까 진짜 독재자야. 뭐 하지마. 근데 난 이게 난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 성향 다르지. 쿤형네랑 성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나도 쿤형을 싫었는데 쿤형 약간 화합하는. 내가 남순이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남순이처럼 한다고 남순이가 되지 않으니까 난 그냥 내 식으로 한 거지. 다 그거 하고 되지. 내 집으로 한 거지. 진짜. 케미가 나오려면 친해지는 게 진짜 확실해. 근데 나도 약간 좀 건강한 침묵지는 좀 권장하는 게 그래야 방송에서 좀 재밌게 나온다는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스타크루 하는 데는 전 비방식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스타크루랑 이제 YXL 아 절대 안 먹어. 아 진짜 절대 안 먹어. 이거는 되게 싫어하는데 팬들이 맞죠 형. 싫어하지. 그래서 절대 안 먹으려고요.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침묵을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케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좀 나무 위키에도 나와 있고 아~ 뭐 방송 뭐 좀 찾아보고 다시 보기 보고 하면 이 뭐만 알면 되는데 친하다고 케미는 잘 모르겠다는 위주라서 그냥 그 난 그렇게 가져가는 거. 그러면 반대로 동원 씨는 순위그룹 지금 한 1년 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지금 이 정책을 1년 동안 해오면서 아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 나도 뭔가 그래도 비방으로? 아 근데 처음엔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송 시작하고 한 달 되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근데 막 친목을 안 해도 방송으로 디코 회의하고 같이 하니까 오히려 방송적 케미가 정확히 있어서 편해. 친목을 안 하니까. 세뇌교육 세뇌교육 제대로 됐네. 아, 네. 야, 말했잖아 독재자래. 그 러시아야. 남친이야 남친이야. 아, 근데 북한도 그렇잖아. 니들 뭐 총 안 주고 칼은 얹어주고 나무랑 싸워서 이겨 막 이렇게 하잖아. 전투력 키운다니까. 이게 맞아. 미안 이게 뭐야? 만개? 어? 어? 만개? 아니 그럼 벌써 우리 그룹 우리 그룹 사장님 아니 저분이 그분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그 재리뿐 분 얼굴 얼굴 재리뿐 맞잖아. 너는 순위 그룹에서 류아님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와 류아 지금 제일 이쁘지. 류아 그 실물이 진짜 류아 아 지금 제일 이쁘지. 지금 제일 이쁘지. 항상 하루살이야. 나는 아니다 나 말 안 해도 아니까. 너는 누구요? 순위 그룹에서 누가 제일 이뻐? 순위 그룹에서요? 저도 류아. 아 진짜? 아 나 그분 그 민서유님. 아 안돼. 민서유 진짜 안돼 안돼. 겹친다. 왜 왜? 아, 형도 민서유래요? 아 진짜? 그럼 나 류아. 오케이. 뭐야 씨발. 뭐야? 뭐야? 아니야. 아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래. 그냥 찐따들끼리 하는. 원래 이런 거 진짜 야 너 저 좋아? 그럼 내가 포기할게요. 카리나? 어? 윈터. 어, 그래, 나 우리 약간 찐따들끼리 그냥. 맞다 있어. 레이블에서는. 어, 아 있어. 어, 말해봐. 딱 정해졌어. 어, 누구? 은솔님. 오. 아, 근데 실물이 약간 옛날 유정이 보는 느낌인 것 같아. 어, 진짜. 잠깐만, 유정이 지금 FA잖아. 응, 맞죠, 맞죠. 아, 안 돼. 아니고, 승현이님. 아, 걔, 아, 승현이. 그만 뒀어, 이 새끼야. 아, 아니야, 이노스쿨 왔어, 이노스쿨. 아, 근데 레이블 얘기해야지. 아, 와, 아, 또 그거랑은 또 그거 달라? 다르지. 격차가 있어. 와, 이근 얘기는 안 한다? 아예 다르지, 아예 다르지. 와. 아, 이근 얘기는 하되, 레이블 얘기 열 번 하면 스쿨 얘기 한 번. 철저하다, 철저하네. 간의 쪽은 거기. 누구냐? 가네라고 그래서 나 누군가 춤추시 춤 잘 추신 분 윤진영. 윤진영. 어, 윤진영님. 진영이 좋지. 어, 우리는 우리 가네야. YSL은 이슬이. 진짜? 말고 난잉님인가? 난잉이 뭐야? 안해 그래도 안해. 난잉님. 맞아 이쁘죠. 낭리. 그럼 형은 누가 좀 제.. 아 부장이겠지 무조건 형은? 뭐 우리 레이블에서? 아 레이블에서는 당연히. 와 역시 야 포스터에 땡겨 아 땡겨 아니라 그 올려놨는데 잠깐 우리 유현 부장님이 최고죠. 삼성 부장이에요. 와 삼성 부장이다니까. 와 대박이다. 아니 대통령도 삼성하게 있는 거 알지? 아 진짜 난 그래서 난 항상 대통령이 삼성으로 옛날에 했잖아.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는 힘들었잖아. 근데 그 힘든 걸 삼성이나 했고 이번에 자선도 한다면 난 그게 난 너무 대단한 거 같아. BJ이고 부장이고 내 소속 애지만 그 3연속을 했다는 게 난 너무. 그러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아 진짜 채팅창들은 이 노래 해볼게 박정희 대통령 포스네. 어 맞지. 삼선했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사선하면 특별했대 이런 거 없어. 예를 들어서 외국 뭐 호텔에 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 전액 지원해준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해달라고 다 해주죠. 와. 그래서 레이블 사고 오면은 저희는 그것도 해놨어요. 유현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 진짜로. 각하처럼 진짜. 유현이가 얼마 전에 연락 왔어. 진짜로. 들어올 때 애들한테 이거 하라 그래. 왜. 유현이 사진을 대문자에 걸어놨다니까 난 진짜. 아, 유현이가 얼마 전에 연락 왔어. 한 몇 달, 세 달, 네 달 전에. 어. 옛날 진뚝비 그 영상 좀 내려달라고. 아 유현님이 진뚝비야. 어, 맞아. 뚝비야 뚝비. 뚝비 유현이야. 언제 보나 하고 안 내리고 있었는데 내려야 되겠다. 어. 진짜? 어. 아니야 괜찮아. 응? 어, 괜찮아. 아 또 삼성 아 괜찮아. 이거 해야지 또 여기서 또 엄청난 거구나. 어 똑비예요 똑비. 똑비가 유연인데 삼성적이네. 민서님 올라가야죠. 네? 어디에요? 아, 그럼요. 아 근데 21살은 나는 나이의 한계가 있다고 봐. 아직은 좀 어리니까. 왜냐면 너무 이게 승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한 역캠은 너무 어리면 그 풍선이 터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어 맞아. 어, 나는 제일 좋은 게 27에서 33 사이. 인정. 어 맞다니까. 저도 그러게요. 약간 현실적으로 와닿고. 맞아. 너네
후배한테는 풍을 줘도 좀 용돈 주는 느낌으로 맞아 맞아 아, 맞아 인망기란 좀 빡세 근데 맞아. 그 와중에도 지금 뭐라고요? 대리? 대리요 어 그럼 와. 진짜 잘하는 거죠 오늘 진짜 풍 해주신 형님들이 우리 나이야 거의. 맞아 네. 네. 그렇죠 어. 아 여기 오빠 형님 감사합니다 형이요? 아, 혁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 나 이거 궁금한 게 그래도 캐스팅을 딱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오로지 비주얼이야? 형이 만약에 친했던 동생 있잖아. BJ 데뷔시킨다고. 기분도 그렇고. 그렇고. 난 비주얼이랑 인성이랑 성격. 아, 근데 완전 3박자 다 맞췄어요? 어,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본데? 알고 지내니까? 알고 지내니까 대충 보면 알죠. 아, 인성? 아, 나 인성 파악은 안 되던데. 왜냐면 나한테만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저 보여드려. 저는 보여요. 아, 그래? 네. 나는 인성 안 봐. 왜? 팬들이 알아서 고쳐줘서. 오! 야 이거 야 이거 맞다 맞지? 남바디 형님들 존나 세지. 나는 인성을 안 봐. 맞아 남바디 형 존나 세지. 아 이거 맞는 말이네. 그치. 실력만 딱 보고. 혼내주잖아. 그것도 맞지. 어. 근데 방송 앞에 있으면 누구든 다 인성 고쳐줘.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시청자들. 시청자야. 맞아 맞아. 맞아. 아무리 뒤에서 까불어도 여기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 말 못하잖아. 맞아. 아니 서유리가 지금 아직도 있어? 어, 서유리 있지 지금 휴직 중. 휴직 중. 아, 휴직 중이야. 아, 그래 이거 비방인데 이거 풍문은 아니고 서유리랑 어떻게다가 이렇게 생일 자리에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 새우 공장? 아 새우 공장 아니고 뭐 나쁜 그러니까 진짜 건전한 자리였는데. 어. 되게 애가 되게 막 나를 막 불편해하고 막 이러고 예, 예, 예. 아, 근데 초면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혼날까봐 팬분들 아~ 괜히 그러니까 이게 NS 팬분들 혼날까봐 오빠 이거 혹시나 뭐 이게 조심해주세요 하면서 되게 나한테 막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와 이게 남박이 형님들 진짜 무섭긴 하구나 나 이 생각이 진짜? 어 그러면서 딱딱하면서 집에 딱 가더라고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비방에서 어. 여비제들이 김인호랑 K 만났다고 하면은 아 왜 아, 나랑 아, 이거 어디다 이거 라운지다 약간 이거 클럽이다 아 진짜로 그래서 하랑이도 그때 보성은 나보고 얘기해 남순이 그런데 안 가니까 아니 내가 그 근데 이제 하랑이도 그때 화성에서 이제 K형 만났다고 해갖고 막 그때 막 팬들이 막 라운지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비교하지 마요 아 네. 맞아 그놈이 그놈이긴 해 근데 중계를 안 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결이 다르죠 네. 근데 진짜 아, 생일 파티에서 화성에서 연보성 최군 만났다 그러면 아무도 아 우리는 남도포츠 남도포차에서 만든 거야 우리 만났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는 뭐 이제 생일 파티로 약간 인정 아니 요즘은 들어가 요즘은 남도 가? 남도 가요 형님? 난 가 가끔 가 아 진짜? 남도 연보승이 먹여 살린다 아, 아니 아니야 나 그냥 게이머들끼리 많이 가요 어, 왜냐면은 태경이 형이랑 영호랑 거의 건물주시잖아 맞아 사실 맞아. 손님이 좀 없어도 옛날 저 BJ들의 성지였거든요 진짜 진짜 나 근데 한번 그때 갔었는데 깡패 회식을 하는 거야 어 맞아 맞아 조직들이 회식을 아 진짜로 진짜 한 거기 포차를 빌렸나 봐. 오 근데 진짜 좀 어우 좀 막세더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 잘 안 가요. 아 너 있었어? 저는 뭐 제 같이 간 BJ랑 깡패랑 싸우기도 하고. 어 맞아 맞아. 별의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 안 가게 돼 마음이 안 가더라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때 한때 한창 최절정기가 손님이 BJ 아니면 깡패였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반대반. 깡패 너무 많아. 나는 깡패는 본 적 없어. 진짜 반대반이었어. 그래서 깡패는 본 적 있어. 깡패는 본 적 있어. 아니야 진짜로. 난 왜 깡? 나 남들에서 깡패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니 깡패가 무섭다기보다는 엮이면 머리 아파지니까. 아, 그럼 나도 못 갈 것 같아 무서워서. 엮이면 머리 아프고 괜히 막 뭔지 알죠. 아 그리고 깡패가 와. 난 특히 너가 지금 좀 인플루언서 보면 엄청 또. 네 그리고 걔네들이 아,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 때려 돈 뜯겨 이, 막 말해 어 건드려 아, 진짜? 아, 아 진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막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엮이기도 싫다 이런 거 아 이거야 나는 아 그러면 안 올만하다 형 만약에 그럼 사세 술 먹을 때 요즘 어디서 나는 그냥 예 조용 압구정 조용한 거 아 아 로데오는 좀 물가가 너무 비싸 술 그 안주가 너무 비싸 어, 어. 비밀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에 근데 보성아 이제 너 물가 볼 그래 아 근데 보성아 대 YXL의 수장이 아니 이승기 아니 이승기 돈은 많은데 쓰는 게 어 와 그래 압구정 물가 많은데 우리가 필단 많이 모았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 뭐야 로커 노래 아니야 와 능력 좋네. 어, 예. 라운지 회식 가시지요. 어, 가자,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최근에 영호 복 영호 씨 복귀했잖아. 복귀했죠. 영호 복귀했죠. 1일 집때 이제 같이 어, 이제 하기로 했어요. 맞아, 맞아. 어, 그럼 YB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이거는 그냥 술 먹었으니까 말하자면 내가 많이 꼬셨어 예전에. 근데 영호가 이제 개인 방송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불편할까봐 말을 안 했어. 근데 바로 철구 형이 나서더라고. 아, 나서. 어떻게 이겨? 그 뭐 라페 형님이 뭐야 씨발 100만 개빵 하자 하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아, 맞지 맞지 맞지.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그래, 아, 그래도 오늘 영... 결정 났나요? 이렇게 목요일 날 정한다 했는데. 아 그래도 영호 씨 그 돈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 아니 급해. 급해? 아 열심히 해야 돼요. 아 그래서 4년 줬잖아. 네. 어 그래서 영호랑 그냥 친한 이제 위례지 하면서 하면 돼. 이제 스타크루는 영호. 거의 가야지. 아 근데 이노도 스타 대학까지 툭툭 하면서. 아 형 어때 맞아 스타 대학도 뭐, 얘기하자. 야 어때? 너도 빅프로잖아. 그래도 팀원은 있어도 스타 많이 알아도 어때? 존나 힘들어. 힘들고 그냥 골치 아프고 뭐 그러니까 진짜 뭐 스타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타 부분 지금 멤버들 들으면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많이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막 현타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냥 진짜 그냥 난 스타가 좋아서 하는 거야. 맞아 이 형은 근데 스타 좋아서 하는 거야. 이 형은 싫어서. 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형은 진짜 스타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 그게 끝이야. 전담은 펴도 되나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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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전담 이제 안 갑니다. 네 그럼. 이 형은 진짜 스타가 좋아서 하는 거야. 맞아. 아 나 최근에는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나 현타 진짜 좋아서. 후성킹이 그 아 비제이한테 돈을 안 줬대. 아 그 그거 내가 말해줄게. 어 뭔데? 김태경 그 새끼야. 아 어? 아 또 태경 씨가 맞아 방송에서 이제 폭로해갖고 와 맞아 맞아 어? 좀 약간 아 그 왜냐면 이제 메이저 프로리그라고 하는데 이제 선입금이 있는데 아, 이제 별풍 이제 지면은 쏴줘야 되는데 그거 뭐 약간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아 롤랜드 마냥 어 그걸 입금을 안 했나봐. 어 그래서 이노 형한테도 이제 상소문이 올라온 거야? 어, 그러니까 호선이의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다 보겠지만 난 호선이의 입장보다는 그걸 먼저 얘기한 사람들을 의견을 존중하고 왜냐면 그들도 그치. 그걸 얘기할 정도였으면 나는 얼마나 골맞지 그 골맞아 터트린 거야. 근데 맞아, 그게 맞아. 나한테 쪽지까지 오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책임질해 나보고 진짜로 뭔가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식이 사고를 치셨으니까 야 네가 대신가 봐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채업 깨운 느낌이야. 그 난 돈 문제 진짜 싫어하는데 나한테까지 오니까 그게 막 조금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었어 사실. 아 호성킹이 좀 그 소주 7병 드시는 분? 맞아요 상대품에 근데 스타가 많이 빡세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난 보성이가 진짜 와 진짜 존나 대단하다 생각했죠. 왜왜왜 그니까 와이비 그렇게 이끌어 갔으니까 이런 말 돼요? 엑셀하고 했으면 나도 던졌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근데 스타... 나 이노 형이 대단해 보여 나는. 진짜 YB가 제일 오래된 크루 아니야? 그 스타. 아니야. 아, 더 많이 오래된 애. 스타다니 시초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웃기기즈. 웃기기즈가 오래됐고. 웃기기즈지. 신상훈님. 아 미쳤네. 그런 거죠 뭐. 근데 지금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스타 하면 유동이 확실해? 그래도 예전보단 좀 죽었지. 솔직히. 왜냐면 막. 막 NSU 할 때랑 그때랑 게임이 안 되지. 아, 근데 그래도 좀 코로나도 겹쳤고 많이 죽었죠. 그래도 인기는 많아 지금도 인기는 많은데 예전큼은 아니지. 아 그때는 나 뭐야 우리 총장이 전태규였는데 전태규 내가 아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합방을 못해서 그 스타 대합 대조했는데 졌는데 8만 명이 전태규 그때 형 10만 명 많이 봤어요. 카테고리 막 30만 명 보고. 아니 근데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엄청났죠 진짜. 내가 코로나가 지금 걸렸었어. 그때는 광기지. 지금 태규 형이 그 박펀이 정선대. 예, 정선대 맞아 정선대. 아니 지금 하면 800명도 안 봐요. 아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로 그 정도의 그게 죽었다니까. 그때는 광기였고. 내가 그럼 게임할 모시니까 물어볼게. 너도 게임하니까. 태규 형 닥치면 안 돼 게임 모르면. 아 왜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스킨십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새끼야. 아, 지금 새끼야. 적당히 하세요. 16살 차이야. 아, 근데 그건 있다. 좋아하잖아요. 내가 형을 아는데? 미친. 왜 아셨대? 짠짠짠. 아, 근데 누가 보면 진짜 게임 잘하는 줄? 그러니까. 아이언이야. 게임 존나 못하는 거 아이언 무신구요. 누가 보면 게임, 막말로 형. 라인저 때문에 최근 형 났었어요. 씹어먹혀. 내가. 아 아니야. 최근 형 났었어. 아니야. 나 형이랑 탑. 나뺄 한번 하자. 아니 최근 형 잘해. 할만한단 마인드. 해. 근데 보성아. 너도 할만하단 마인드. 아 진짜? 아 한번 하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진짜 뜰래? 아니 뜨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아니 뜨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아 나는 형. 난 핵이랑 섭상했었는데. 아니 아니 뜨기 전까지 모르는 거라서. 한번 아 나중에 한번 합시다. 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 스타 스타랑 롤은 뭐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뭐 할 거 없어? 뭐 이렇게 게임 쪽으로?
왼쪽으로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이게 데이터 좀 나오는 좀 그렇죠? 요즘 그타가 많이 하잖아. GTA 나는 안 하는데 GTA는 근데 그 킹들이 해서 나는 아 맞아 잘되는 거 봉준이 버전 GTA는 뭐 봉준이가 하니까 네 내가 말해줄게 여자가 유입돼서 먹고 살면 아직도 스타가 짱이야 아 진짜로 왜냐 크루가 많아서 그래도 엄청 많이 하죠 스타가 아직은 아 스타는 아직도 봐도 재밌어 아 그럼 네고는 좀 깨 하는 게임 없어요? 저... 게임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부인은 없고 네. 여기는 전 컴퓨터 게임은 서든이나 어? 오. 오버워치 그냥 그 정도? 아 롱서 저 롤이랑 롤체 어? 롤뭐 네, 롤 근데 진짜 그 저희 순위 그룹에 상윤 사장님 계셔서 상윤님한테 아 상윤님 정도? 그래서 아예 그냥 아이언 아 나 누구 닮았는지 알았어요 친구 형 뭔데? 장재인님 닮았어 어 맞아요 아, 많이 들어요 장재인! 아 슈퍼스 게임? 어, 맞아요 맞아요 장재인님 닮았어 맞죠? 어 재인 씨 닮았구나 어? 아, 상윤이는 뭐 약간요? 걔도 여자 좋아하는 걸로 많이 유명한 아 진짜로 아니 만약에 걸리면 아니 뭐 아 좋아한데 진짜로 아 내가 알지 롤프로께 아. 옥규 상윤 절하대 얘네 유명해 아니 만약에 어. 사내 연애자가 유명하면은 아 진짜로? 어, 아, 진짜. 우리 안 돼, 아, 나는 이거 조언해주는 거야 어. 내가 워낙 많이 알아갖고 롤판 애들 줌바뜨 뭐 이런 것들 와 징글징글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알지 어, 아 그럼 좀 은설님은 게임 같은 거 아 저도 아 게임을 아예 못하는구나 아 은설이 그거잖아 술게임 술게임? 어. 아파트? 어어 아 워낙 그러니까 얘가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잘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고 어, 막 이러다 진짜? 보니까 와 세탁 제대로네. 왜왜 왜? 아 역시 수장다워. 약간 진짜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어, 어떤 게? 어, 아 진짜로. 어, 네. 어.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미안해요. 근데 남순이랑 인호랑 수장이잖아요. 네. 잘생겼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지. 역으로 나는 우리 애들이 아주 이쁘지만 크루원으로서 뭔가 이성적인 감성이 안 생긴다. 똑같아요? 아니요. 생겨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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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르다니까 여기 연말로인데? 나 이럴 때만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난 여기 대답 알아. 여기는 생겨 하면 풀단 떨어져. 맞죠? 아, 아니, 아니, 얘기 듣고 얘기 듣고 넣을 수도 있지. 아니, 카톡이나 답장만 잘하고 해, 그러면. 뭔가 읽으세요. 어? 잠깐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남도 뭐야? 나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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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남도 최근에 잡았다. 의도치 않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저도 헷갈리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런 분위기가 어딨어? 아저씨, 아저씨. 방송인지 오? 아니면 진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뭔 말이야, 근데 뭐? 나는 그거... 아, 잠깐만. 아, 나 오늘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네. 이 새끼 그 버릇 또 나왔네. 뭔 말이야. 나 아직도 그래. 어, 아, 어. 나는... 와, 뭐, 나는 또 했네. 아니,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순위그룹 멤버들한테 다 그러시니까. 아, 나는 난 다 모든 보라에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야. 그 플러팅이 뭐예요? 남순이가 주로 하는 그거 안 하면 재미없어. 그거 뭐예요? 궁금하다. 플러팅이요? 어, 그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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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 말해, 말해. 와. 아, 이 새끼 크루 오래 하는 이유가 있네, 이거. 와. 아, 너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거. 아, 그러면 그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말고, 그럼 여기는? 아, 근데 나는 그럴 수 없게, 나는 아예 그게 안 되는 게 나는 얘랑 얘의 거의 뭐 불알 친구급이라 거의 사귀기 직전까지 갔어가지고. 에? 어? 불알 왜 자꾸 불알을 얘기해? 사귀기 직전까지, 아, 썸까지 갔어. 아, 썸 갔다는 당연해. 내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아, 아. 조엘이, 조엘이. 아, 아, 방송에서. 조엘이, 조엘이. 아, 그분 방송하더라. 조엘이 방송, 불알 친구야. 아, 조예리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불알 친구라고. 아, 참, 얼마 전에 그 검은 하면 만명보던 분? 그분인 거야? 아. 어, 아, 친구예요? 근데 이제 어. 말, 그냥 말이 불알 친구인 거지. 진짜 막 불알이 있었던 분들은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뭐 아왜 아니 형 나도 좀 그러긴 했어 아유 근데 형 아 근데 아, 좋았습니다 형님 네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역시 최고야 좋았어 좋았어 좋지 자제하겠어 좋았어 좋아 좋았어 역시 좋았는데 왜 아 근데 그런 건 좀 없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이요 어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나긴 하지만 잘생기긴 하는데 어 그게 그 옛날에 팬심까지였죠. 아 이게 막상 회사의 대표가 되니까 환상이 네, 깨졌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잘하는 날은 끝나고 이제 막 아 은설아 오늘 진짜 너무 잘했어 수고했다 은설아 하는데 이제 버러지 타는 날은 그냥 휙하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게 나 우리 레이블의 그건 거야. 사내에서 일어나는 막 그 있잖아. 말도 안 돼 그거는. 대표랑과의 뭐 근데 다른 완전 그 반대 성향인 거지. 쿤이 형이랑 우리랑은.
나는 그걸 난 나는 느꼈어. 여기는 진짜 말이 안 돼. 이 인간은 노리고 있네. 아,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왜냐면 계속 물어봐. 내가 봤을 때 자꾸 맞죠. 에, 우리도 우리 다 분명 보냈어. 진짜. 어, 형이 나가 하면 나가. 아, 그럼 어, 스타장도 마찬가지야. 사적인 약간. 아니, 그런 궁금한 거. 사적 말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남순만의 플러팅. 플러팅이요? 어, 있어 얘기해 봐 진짜. 근데 그냥 난 잘 모르니까. 기방 플러팅. 기방 플러팅. 기방 플러팅. 그냥 뒤에서 몰래 몰래 되게 잘 챙겨 주시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남순이가?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멤버들한테도 다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어, 뭐지? 뭐지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저 말고도 다 챙겨 주시고 뭐 그리고 뭐 상처 아니면 뭐 기프티콘?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어. 이제 사학에서 연습하거나 이제 지나갈 때 밥은 챙겨 먹었냐 이런 아 저희는 완전 아니 평소에 얼마나 애들에 친하게 있다면 저게 챙겨준다고 느끼나? 아니 근데 남순이 원래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이제, 완전 회장님이시죠. 어 나 밥은 먹었냐? 근데 저희는 완전 회장님. 야 동원아 속지마 그거 기계일 수도 있어 이 새끼들. 아니 누구 시야 이게 별리가 아니야 진짜 이제 야 네가 네 손에 했다고? 나도 관리해. 진짜? 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좀 와꾸차인 게 예를 들어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아 먹었어요. 이거 나올 수 있어. 아니 저거는 밥은 먹었냐 그러면 사주게요. 아니 사줄 거면 아, 와 이게 플러팅이야? 그 얼굴에 돈을 들여줘. 와와 진짜? 와, 원래는 이게... 방송할 때 아니면 저희는 침묵이 없으니까 마주칠 일이 없는데. 아니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면 너님 좀 이게 혼자만의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순하고 다 하는데. 아, 아 저는 그래요. 저는 혼자 그거 아, 그럼 하는 거. 그냥 막 질문할게요. 막 질문이니까 어, 막 혼자, 대답하세요. 네, 가자. 가자. 그냥 사귈 수 있다. 저는 전에 대답했어요. 할 수. 오? MT 가서 질문 받았는데 대답했었어요. 아, 할 말 나네. 아, 근데 오, 아, 근데 남순이 형이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급발진해서 옛날에 개까이잖아. 맞죠? 그치? 아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조심스러운 거야. 아, 진짜 뭘? 맞죠, 여러분들? 미친놈인가 봐. 아니, 들어오냐? 아니, 진짜. 야, 남친 이제 들어온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초반에서 결혼할 사람 찾는다 했잖아. 난 말 못했어. 나는 그 뒤로 결혼 생각 접었거든. 난 접혔어. 아하, 이거 참 잊혀졌던. 아, 근데 최근 형은 진짜다, 이거. 맞아, 찐이지. 그럼 형 지금 좀 누가 좀 마음에 좀.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지금 시청자 많이 봐서 좀 논란이 있을 텐데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방송을 잘하면. 너 이뻐 보여. 근데 옵션이 이뻐야 되잖아. 이쁘고 방송까지 잘해야 되잖아. 아, 근데 BJ는 누구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더 이뻐 보이지. 더 이뻐 보이지. 자기를 열심히 하고 그런 정도. 채팅창 올라오네. 아, 연막 좀 치지 마. 너 연막이야, 수지 이뻐. 아, 이쁘게 아니, 연막 좀 치지 말라고. 아, 그래? 연막이야. 내가. 아, 연막이야. 와.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철강봉 그 퀴즈쇼 나가봤잖아요. 아. 와, 그 이뻐. 그러니까 아이돌급 엄청 많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 누구죠, 형님? 그 송채연도 있고. 아 맞아 채연님 있고 뭐 예린님인가? 예린이도 예쁘고. 어 예린님. 기레민도 예쁘고. 그래 이쁜 엄청 많더라고. 아, 그래 나는 그게 더 남의 딸 커 보이는 거. 맞아 맞아. 아니 송채연 씨는 뭐 1억 계약했다며 종신이야. 아 했었는데 철회했어. 철회했어? 아,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 아 잠깐만 예린님도 최근에야? 엄청 이쁘잖아. 그 오영래 있었던. 아 맞아. 오영래. 아 오백이네. 맞아 우측으로 예린 맞아. 우측으로. 아 오영. 아 존예지 그분 키도 크고. 걔는 나이가 어려서 걔도 이제 커갈수록 좀 피지컬이 좋아져서.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다르다. 확실히 그래도 뭐 엑셀크루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얘기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런 스토리가 소스니까. 그냥 집들이라 부르고 비정상회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비서야 비서. 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뭐 나는 사실 뭐 내 이상형이 누구 뭐 예를 뭐 2월이라고 있어. 난 내 이상형이 2월이야 이렇게 어? 말하잖아.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마디 던지잖아. 아, 그럼 그 내일 또... 매출을 그냥 반토막. 아, 맞아. 아 진짜 그래. 아, 그렇죠? 아 진짜 그렇게 가고. 그리고 아니, 원래 관심 주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화살이 엄청난다. 아, 그럼 엑세크루는 완전 형 아니죠. 스타크루랑 같아. 스타크루는 좀 이상형이라 하면 인기 많아져. 어, 맞아. 나는 배율제잖아. 배율제. 그래서 나는 관심을 한 명한테만 안 주는 게 배율제에서 나가. 아, 그냥 전체적으로. 배율제 나가. 진짜. 아, 진짜? 어, 걔만 이뻐한다고. 왜냐면 각자의 팬덤들이 있는데 그거 못 견디지. 진짜? 아, 재밌다 근데 신기하다. 그치? 나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배워야겠다 진짜.
배울지는 형. 어? 배울지 은근히 많이. 어. 뭐야? 승아. 승아 씨한테만 잘 주잖아. 어. 그러면 계속 까이지. 맞아. 어. 계속 까. 왜냐면 저한테 선배님이거든요. 저 크루 만들고 나서 바로 처음 스승님으로 모신 게 남순이야. 아, 남순이 형. 기억났지? 아, 왜냐면은 내가 크루 만들고 처음으로 스승님으로 모신 게 너잖아. 근데 이번에 진우 때. 아, 어, 아, 어. 근데 좀 약간 여기 둘이랑 이제 진우 형이랑 좀 결이 같잖아. 이제 셋이 맞아. 스승님 할 만하지, 진짜로. 아, 나랑 박진우랑 남순이랑 결이 내가. 아니, 그렇죠. 형 보라크루와. 아, 남 또한. 아, 최근에 멋있지. 보라크루 하다가 이제 그래도 월말이어서 하는 거 이제 방송 컨텐츠적으로는 진짜 아, 결이 같은. 박진우랑 친구야. 맞아요.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왜? 왜 저랑? 아니 그냥 아 궁금해서 그 형이 말도 안 되는 동안이지. 죄송한데 너랑 민창기랑 동갑 아니에요? 네. 나 민창 같이 얼굴로 뽑혔는데요 왜요? 아니 민창 아예 얼굴로 뽑혔어 걔랑 나랑 아니 야 민창기랑 다섯이야? 어 걔 89 아 89는 나랑 동갑 아 근데 걔가 나한테 빠른 90이라고 속였어 아 친구하려고 그냥 너 그냥 그 뭐야 프로 그냥 얼굴로 땄다고 너 내리까는 거 아니야? 네? 어. 진짜 얼굴로 땄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감독님이 진짜 얼굴 그래서 형대 좀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예 그게 아니라 나랑 원래 나한테 처음에 내가 나이 물어봤는데 내가 잘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90이라고 속였어. 아 친구. 아, 그래서 친구 그 생일 체도 몇다 안나.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알아. 그거. 나는 보성이랑 맨날 술 먹고 농담 쳐서 몰랐는데 그 프로 게이머 쪽에서 얘 탑이야. 나 탑도 그냥 탑이 아니고. 아니 우승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잘했지. 영국. 그러니까 탑백 리스트 영. 토트넘? 아니 탑은 아니고. 야, 축구, 영국 축구로 치면 토트넘? 그 토트넘이 어느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절 제가 스타일 잘하는 거 인형이 잘 알아. 아 제가 아는데 TV엔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엄청난 인재가 나왔다고 양팡 테러블 15살에 나온 거야 갑자기 나왔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중학교 2학년이 아 맞아 맞아 완전 그냥 그 중학교 2학년이 와 테란으로 막 이기는 거야 근데 막 뉴스 나와 양팡 테러블의 탄생 엄청 그러니까 메시까지는 오바지만 아니야 축구계에 약간 신동 나왔다 아니야 도얀이야 뭐? 바르셀로나 형 아니죠 그냥 엄청난 게 근데 개인리도 우승 못해서 보얀이라고 보였는데 보얀 딱 보얀이야 야 근데 보얀 선수생활 오래 했어 오래 했지 난 바로 인정 나오자 보얀 잘하긴 했대 영보얀 아니 근데 프로리그 다승 5위인데 잘했고 그때의 임팩트가 되게 컸어 그냥 양팡 테러블 막 15살 어떻게 스타를 아냐 근데 그 우주죽순한 선배들 다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엄청 유명하긴 했어 아, 근데 그럼 뭐야 지금 AS 뭐 바로 떨어지는데 아, 그래도 형 아직도 영호 저한테 소주 두 잔으로 받아요. 두 잔으로 받아. 아, 두 손 말고.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야 그거는 그건 영호가 예의가 바른 거야. 아 잠깐만. 그거는 아, 두 손으로 받아요. 아 두 손으로 받아요 좀. 아니 저는 롤만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 네 명이니까 우리 각자 약간 그래도 네. 우리의 막 전성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원 씨부터 각자 짧지만 24살, 22살이지만 내 인생 그래도 리즈 시절. 아 궁금하다. 혹시 뭐 지금인가? 어디 뭐 지역에 뭐 얼짱이었다. 오~ 이 정도 비주얼들이 다들 한 닦아리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저는 지금이에요. 오~ 진짜로. 왜 지금으로 반응하는데? 예뻐할 만하다. 아니 그 아이돌 했을 때는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막 살도 엄청 쪄 있고 그랬는데 아, 여기 들어와서 회장님 매번 이렇게 몸무게 체크도 하고 진짜 뭔가 회사처럼 당시역이네 진짜로 아야야 와 하이네 그 회장님이 얘였어? 맞아 의장님 아 우리는 체중계 다 싸놓고 몸무게를 재요 우리는 우리 수리콘 전날 딱 재 그래 와 진짜? 여기 몸무게 공부 한다 와 야 미쳤다 우리도 콜? 우리 대놓고 꼽죠 괜찮아요 어, 커지면 아니 너 키 몇 키 몇에 몸무게 몇 얘는 160에 47 47인데 어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는 유지하라 그래 유지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더 쪄오잖아 꼽주지 몸무게도 몸무게인데 얼굴 상태랑 어디 막 시술하고 이런 것도 다 야야 난 알잖아 이게 시술하거나 하면 야 YXL 다 하자 와 미쳤다 간수치 검사 이런 거 하자 전날 술 먹었는지 근데 술 잘 먹는 얼굴들은 술 이게 있어 술 톤이 나와서 톤 나오는데 아니야 인스턴트 좀 줄이시고 오 뭐야 이거 괜찮아 어, 피부가 탐나네 남주야 탐나네 오 나 체중계는 저 지금 오 술 자리를 좋아하겠네 오 술자리 그냥 관상이 아 죄송해요 관상까지 근데 근데 잠깐만 와 이노 대표님 바로 이런 얘기하니까 바로 아니 떨어지는 거였다 바로 아니 근데 아 역시 너무, 배웠습니다 나 못 들어 왜 이렇게 우쭈쭈하는 게 너무 있어 아 왜 이노 대표님은 딱 그게 있으시네 그 포스가 내 새끼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아
아니야 남순이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하는 거 상관없어. 말 편하게 그냥 은솔이한테 나도 후잉아 뭐 승아야 하잖아. 아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와 지금이 전성기? 네 저는 지금 방송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남순이 형이랑은 재밌지. 내 데이터도 지금 많이 찍고 많이 배운 것도 진짜 이제 25시죠? 네 이제 남순 어떻게 보면 순위그룹의 미래네 우리 도원씨. 와 완전 진짜 더 잘 되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장난이 아니라 저도 진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하코나라는 플랫폼이 좀 작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좀 여기 아프리카로 넘어온 거 나서 뭔가 최근에라는 대표님이랑 같이 딱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자부심이 생기고. 아니 너무 졸려하는 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몇 시야? 말을 길게 한다고 너무 졸려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이 물타기 하지 마세요 씨발. 최근에 그나 그건 알아. 아. 풍경 미쳤잖아. 아니야. 와 진짜 알죠. 아니야. 개 겜방풍 진짜 개 많이 봤잖아. 아니야. 근데 아프리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전에도 근데. 좋았어. 와 무슨 최근에 전에도 잘 받았대. 지금은 더 잘해야죠. 와. 얘는 원래 30~40만 개 받던 애. 정말로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눌러야 돼. 아 근데 계속 보니까 그 느낌 나네. 마이민 느낌 난다. 네? 아 약간 그 느낌 있다. 맞아. 느낌 있어. 민정이 느낌 나네. 살짝 있다. 에이 마이민 너무 이쁘지. 엄청 이쁘신데. 트레이드? 어? 트레이드. 아 근데 잠깐만. 근데 마이민 애플이 아니에요 형이. 아니 트레이드 아니 세븐이 형이 왜 욕 쳐먹는지 알지? 상대방 욕을 사냐 그냥. 아니 형 근데 왜 자꾸 왜 이렇게 트레이드를 거네. 아니 아까 서운하지. 트레이드 안 받아줬는데. 아니 나 최근에 팬 여러분들이 족같은 말 하네. 자꾸 아니 근데 맞아 그래 이거는 약간 좀 열받지. 자꾸 트레이드하지. 바로 후잉이네. 저는 솔직히 저는 이번 년도 7월 와 네요? 시나인 들어왔을 때? 아니요 그때 겜방으로 90만 찍었어. 오? 오? 그랬어? 야 7월이면 3개월 전이야. 그리고 이제 존나 갈렸죠. 아 진짜 와 90만 개 봤던 진짜 네, 90만 내가? 갈리고 이제 존나 꺾였죠. 아 지금 모성이 야 잠깐만 아, 진짜 90만 개 봤어. 아니 야 미쳤네 얘. 대표님 저 꺾였다고요. 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아 너 9개월 때 할 수 있어. 야 부성아 예? 그거 존망에서 너한테 들어간 거야. 속지 마. 아니 이제 야 맞잖아 딱 봐. 야 7월 달에 그 사진 찍고 우성이 형 찍고 존망하니까 할 수 있어 넌 돼. 너한테 들어간 거래. 절대 방심하지 마. 절대 방심하지 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더 밑에서 잘해야 돼. 그래도 신능성 있는 게 비전을 하면은 가능성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좀 은솔 회원님은? 저는 아직 인생이 전성기가 안 온 것 같아요. 오와 안성기. 예? 예? 전성기가 안 왔다고. 아, 안성기 오케이. 왜 근데 왜? 아 정말 내 아 형 왜 그래? 아니 술 많이 먹었지? 안 먹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형 진짜 조상이야 이거. 느끼는 게 없어 이게. 나도 가끔 나이 먹었을 때 느끼는 게 가끔 순위구로 뭐 할 때 나도 이게 막 라임이라 치고 이런 거 할 때 가끔 있단 말이야. 난 내가 바로 느껴. 하지마. 안성이 나쁘지 않았어. 아 좋았죠.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좋았어. 아 그러면 좀 진짜 솔직히 이 노래 와 우리 또 수민이 형님 아이고 나당이 감사합니다. 짠짠짠짠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저는 형 엔딩이잖아요. 맞아. 진짜 부장 욕심 한번 날만 하잖아요. 아, 그런 목표로 하는 거죠. 내고 있죠. 와. 아 얼마 됐어? 아니 그 진짜 그 몇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얼마 됐지? 저 이제 세 달 방송 데뷔랑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치. 제일 오래 해본 일이 얼마나예요? 아르바이트. 기간. 알바 제가 지금 오래 해본 게 1년? 1년? 네. 그럼 1년 정도 붙어 있을 수 있겠다. 1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1년 저 당구장 알바. 오. 당구장? 네. 피칭모델 알바랑. 그래, 그거 다 합쳐서 1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만? 네. 아 그럼 1년 정도 붙어 근데 있겠다. 큰 돈 버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처음이겠네. 아 그쵸. 와 최고다. 역시 우리 송부장. 와. 채원이가 왔다고 아니에요? 아니 부장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장난치는 건데. 채원아 허리 괜찮아? 이건 이쁘지 않아? 아 저거 실제로 봤거든? 진짜 연인 존예야? 약간 좀 아우라가 달라. 맞아요. 사랑해. 200만 클럽이세요? 아 저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예쁘다. 맞아 예쁘다. 연인급. 맞아요. 아 그래. 채연이는 얼굴도 이쁜데 의리가 아이고 채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 퀴즈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응원하러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 아 여기 뭐 너 아이돌이냐 뭐냐 내가 막 그랬거든. 여기가 진짜 박진영이야. 계약하려고 그랬잖아. 1억 중심이야. 송채원이랑. 맞아. 중심이야. 진짜로. 와. 고마워 세연아. 어, 우리 세연이 너무 잘한다. 와 나은 게. 근데 확실히 최가네님 그 멤버분들이 통이 진짜 크다. 와. 이게 그 대표가 잘한 거거든. 와 진짜. 돈을 아까워 잡네. 어떠 타시겠어요 형님. 짠짠짠짠. 아유 세연님을 위해서 어우 짠짠. 세연아 고맙다. 고마워 언니야. 그럼 인호 형이 봤을 때 은솔님은 좀 이제 뭐만 좀 이제 보완하면 부장까지 갈 것 같아요? 나이. 아, 아 나이가 어, 아까 쿤형이 말했던 것처럼 나이가 그냥 좀 있어야 돼. 너무 어려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액면가가 딱 어려 보이잖아. 그러면 좀 어떻게 뭐 술을 많이 먹여서 이렇게 액면가를 늙게 해. 아 일부러? 아 나이로는 어때? 아니 근데 바짝 늙게 하려면은 술 먹고 안 자고 막 이렇게 아, 아 그거는 노화 내려서 안 되고 노화가 챙겨야 돼. 노화가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2, 3년 그래도 그냥 뭔가 이렇게 있어 계셔. 아니 부장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사가야 돼. 술은 매일 꾸준히 먹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나발로 물어야지. 나발로도 많이 먹고. 진짜 그냥 술통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엑셀 많이 이제 공부 많이 하잖아. 이노레이블이 근데 비주얼 진짜 아, 와. 왁구레이블. 개존예야. 비주얼 레이블.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 뭔데요? 존노잼이야. 아니 너 아니 내가 인정해. 인정해도 돼? 아니, 인정해. 아 근데 너 사고 오늘 느꼈어. 나는 사고 방식 틀렸다 생각해. 싶은데 재밌기까지는 말이야.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난 항상 인정해. 저희는 노잼입니다. 하지만 이쁘잖아요. 이쁜 꽃에 재미가 있을 수 없다. 항상 말해. 김태희한테 맨만숙을 바라는 거. 알지. 근데 형 이런 말 해도 돼요? 뭐? 그냥 해 이 새끼야. 자꾸 이런 말. 형도 그 정도 꿀잼은 아니잖아. 나도 씨발 얼굴 원칭잖아. 이 새끼야 내가 너 아는데. 인정. 아니 나도 남겸 출신이고 나도 그런 얼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도 얼굴 원톨이니까. 비슷하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난 거지.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있어. 이제 보성이가 술을 시작하잖아. 네. 누가 봐 내가 풀딱 많이 먹고 부장이야. 말이 존나 재미없어. 근데 얘는 벌칙 존이야. 버러지 존이야. 근데 티키타카가 존나 잘해. 기존의 연빠기들은 말 잘하는 애 좋아하거든. 풀단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가. 맞아요. 아니 근데 딱 말할게. 이 새끼 돈 벌어다 주면 무조건. 근데 형 내가 해보니까 엑셀은 진짜 배폭 터지는 딸이야. 맞죠? 어 맞지. 말할 시간 없어. 형 말이 맞지. 아니, 형도 말쟁인데 못한다며. 아니 아무리 옆에서 웃기고 해도 총 안 받잖아. 어떻게 보니 사람이 싫어져.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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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온갖 망상이 다 생각해. 왜냐면은 막 이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엑셀은 기여도 표가 있기 때문에 숫자라는 그 데이터가 있잖아. 막 뭐 진짜 얼마 못 받았어. 막 이런 생각 들어. 왜? 막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나도 저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나도 입술 쓰면 저는 받을 쟤는 뭘까? 뭐 여성성이 부족한 거야.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어.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막 싫어져요. 근데 아니 나 막 진짜 그래. 맞아. 형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월말별 쌀 때 그래도 제일 높은 분을 좀 하면 더 이뻐 보이고 뭐 그런 거 없어? 아니 근데 난 좀 정반대인 거 같아. 나는 월말별 쌀 때 많이 받았다고 그 응시되고 풍 좀 받았다고 이 하면 난 바로 잘. 아, 또 최근에 형이 그러니까 다르네. 오늘 되게 그러니까 완전 극성이야. 형 이러면 돼요? 엑셀이랑 저 형 보라야. 아 근데 막 보라야. 맞아. 여기 보라야. 맞아, 여기 맞아, 보라야. 맞아. 여기 맞아. 보라야. 맞아. 보라야. 나도 아니 엑셀이야. 보라야. 엑셀이고 또 이 새끼 또 이간질라고 하네. 엑셀 맞는데 나는 엑셀이. 이걸 봐. 어 뭔데? 나는 풍을 어느 정도 못 봐도 상관없거든? 근데 간절함. 그 아,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 아, 태도, 태도. 근데 태도가 X같은 거 못 봐. 맞아. 아, 근데 잠깐만. 남들 막 많이 받아도 막 얘도 너, 이러고 있는데. 근데 너 태도 때문에 욕먹은 적 있지 않아? 안 맞아도 한번 봐가지고 얘. 나 몰라. 아, 그래 나 수정수 얘기하는데 또. 한번 그런 적 있지. 아니 근데 뭔데 안 맞아서 뭔데? 뭐야? 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자니 그 내가 아까 잠깐 그 빠져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빠진 게 살짝 이게 삔도 나가서 아 잠깐만 나 뭔지 알 것 같아. 별풍 존나 터지는데 그냥 자동사냥 시킨 거 아니야? 씨발 맞지? 자기라고? 맞아. 와 이거는 아이고 그럴 수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란 게. 아 뭐 때문에 그러지? 아 뭐 있어 아무튼 뭐 아이가 있었구나. 이유를 달면 안 돼. 아 옛날에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나도 12지자 할 때 별풍 존나 터졌어요. 근데 자꾸 지코토닉 시키는 거야. 아 씨발 난 추기 싫은데. 우와! 그래갖고 30분 만에 올라갔잖아. 와 변동이야? 누구예요? 와 우리 변동이 누님이 와. 와 순위로 골드, 골드라인, 골드. 야. 누구야? 순위로 골드라인. 어? 골드. 골드. 골드 실버. 브론즈 아이언스. 300만
클럽? 어. 와. 아 예전에 예전에. 와, 와 우리 누나 감사합니다. 와 문준이님 감사합니다. 문준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진짜 크시네 다들. 와 그러니까. 근데 이래서야 이래서 그거 해야 돼. 보라랑 뭐 이런 엑셀이든 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러니까 다르다 확실히. 야, 포스가 와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때는 또 크루 원들이고 고맙고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코라면서 어린 새끼 아 어린 새끼를 어린 애들 별로 안 좋아해. 한창 그 나이대가 돈에 미치지 않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나 돈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나이라서. 어린데 안 놀고 이렇게 도원 씨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린 건 아니지. 근데 도원님은 어리지 아니 완전 어린 건 아니고. 근데 도원님은 연습생 가면서 고생 많이 원래 연예인님이 진짜 아 진짜 재무가 5천 개 우와 뭐야 임채무? 어, 맞아요. 전 대표님 여기 계세요. 아, 나도 아직 제일 별로야. 제일 별로래. 아, 저 새끼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용서해줘. 아이, 못했지. 아이고, 잘하고 있어. 고마워. 채무씨 고마워요. 짠짠짠짠짠. 인정. 근데 나는 사실 그거, 이거 미담 아니고 또 일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오퍼를 넣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미담이 아니잖아. 왜 미담이지? 너한테 까요 니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 최근 이슬이 보내줬다 발언?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아니지 얘는 깐 거잖아. 오프라운드 깐고 최근에 갔다 한 거 아니야? 아니 뭐였지 채무야?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옛날부터 저 친구를 되게 좋게 봤어요. 아 채무 좋아? 좋게 봐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게 최근에 맞죠? 네 맞죠. 채팅창처럼 최근 형네 입장에서 미담이지. 아 최근에 입장에서 미담이다. 이노 형 대신 형을 선택한 거니까. 아 나 이 새끼랑 있으니까 사람이 낙독해졌어 지금. 야 이 새끼야 그래도 형인데 이 새끼 이란이 새끼가 누굴 나가줘야 돼? 아 무성이야. 왜 그래 정열이 형? 얘랑만 있으면 누구 막 그 디스야 될 것 같고. 아 치가 들 아 치가 들이 못 치는 거 씨발 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떡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들? 아 치가 막 어버버 되는데 왜 내 탓이야 씨발 나 깜짝 놀랐는데 막. 아 씨발. 야 채무야 그래도 5천 개 쏘니까 네 소스 나오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아 좋아. 다시 해요, 남순이 형. 아, 채무 정말 안 해. 난 전부 되게 나는 형 밑에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수장을 해봐가지고 수장의 입장을 이해해. 아, 그래서? 엄청 잘하던데, 정말. 네, 나는 채무 형이 보면은 와, 선수 보라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잘하는 거야. 아, 이간질 시키라고. 하지 말라고. 엑셀을 하려고. 계속 아니, 근데 나 이게 나 근데 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나도 흥해서. 아니, 외관으로 봤을 때 이 형 보라 존나 심해야지. 아, 근데 나 맞지. 그게 나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왜 이간질인지 몰라서 그래. 아니 이간질이 아니라 찬반 토론이 돼. 약간 갈라치기 같은. 그러니까 봐봐. 밖에서 볼 때는 아프리카 BJ 다 별창이잖아. 아, 별창이잖아. 삼자째에서부터 형님 보라야. 아, 그니까 너 아까 알았다고. 아, 근데 이들, 그니까 이 대표님들이 이게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지. 이거 자격지심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아니야. 뭔가 계속 이렇게 채팅에서 이간질이라고 나오네. 아니, 나는 채팅창이 불날까봐. 에이, 안 나요. 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이런, 이런 느낌인가? 지들도 엑셀하면서 왜 보라라고 우겨. 그거야. 아 진짜로? 그거야. 그럼 씨발 니들 엑셀 맞아. 자 그러면 그럼 돼? 맞아. 여기 엑셀 맞아 여러분. 씨발. 엑셀 맞아요. 오케이. 너 말도 맞는. 대단한 거야. 너 말도 맞는데. 아 그런 느낌이구나.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정답이죠 뭐. 보라로 봐주시면 보라고. 아니 근데 내가 오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올 때 최근에 뭐야 최근 이슈 모르니까 검색했는데 그게 이슈가 있더라고. 엑셀이냐 보라냐 이거 있더라고. 아 진짜? 어. 근데 엑셀. 아니 최근이 아니라 팬코에 보라. 안 올라와 없어. 저 팬코요? 저 팬코에 글 안 올라와. 아니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어. 그걸로 많이 싸워요. 그걸로 한번 싸운 적 있다 그러더라. 보라가 맞아 내가. 근데 나는 근데 난 두 분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냥 왜요? 그래도 형들 막 이렇게 컨텐츠 막 하고 왜냐면 우리 해봐서 알잖아 그죠? 막 이런 거 막 컨텐츠 하면 존나 어렵잖아. 맞아. 엑셀 나와서 좋은 게 BJ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벌었어. 맞아. 진짜.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 대단한. 많이 벌어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메꿔지는 게 없었는데. 아 그러면. 최근에 형님 남순이 형 빼면 좀 YX에 또 하니까 한번도 좋았어. 저기 씨발 야 이거 삼자 입장에서 한 거예요 진짜. 추앙합니다 당신들. 아, 인정. 멋있어요. 추앙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대단하지 진짜. 맞아 나도 신경 안 쓰고 형 보라 부르. 맞아요. 아니, 네. 보라가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엑셀을 하는 사람이잖아. 별건 아니지만. 근데 엑셀이지. 아예 사상이 달라요. 달라. 사상이 아예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보라가 맞는 거 같은데요. 맞아, 맞아. 왜냐면은 엑셀 크루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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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요. 근데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딱 열심히 살다가 현타 오는 순간 뭔가 끝인 것 같아요. 뭔지 알지? 현타 뭐요? 현타? 그러니까 뭐든지 현타가 올 때가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말 해요? 왜요? 네가 씨발 언제부터 크로마틱이었어? 형이 언제부터 슈프림이었어요? 아니 뭐 저 현타 드림이야. 형이 무슨 현타야? 내 소리야! 무서워! 무서워! 원래 푸니형 옛날부터 원래 옷 자리대로 유명했었어. 뭔 소리야. 예? 잘 요즘 너 신도전. 야 잠깐만. 야 우리 막내가 할 말이 있대. 어, 네. 아 이거 저희 멤버 사준 거예요. 아 그래. 원래 아니 푸니형 원래 뭐 돈 많았어. 대표님 기다리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근데 근데 난 흥이한테 나 흥이한테 아 대표가 살 때니까 나 흥이한테 이런 이런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쟤 왜 데려왔어? 너 아 쟤 아 잉이 아 잠깐만 아 잉이 아 잠깐만 아 대 아 노 대표님 아 잉이 좀 그래도 아 그래도 아 나 순이야 나 순이 질문이야 나 할래 할 얘기 있어. 아 원래 나 할 얘기 할게. 이 자리가 존나 불리해. 연보성 최군 사이잖아. 아, 차라리 맞아. 자리를 은솔 씨랑 한번 바꿔주거나. 아, 아니, 근데 이런 말 돼? 그건 싫어. 아니, 내가 은솔이 보고 싶어. 예? 아니 아니 오빠 근데 야,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할게. 네 멤버 잘 많은데 노잼이야. 아 이 새끼 최악인 거 뭔잖아. 지가 크루 대표잖아. 계속 가려 비용실이. 그러니까. 얼굴 나오려고 뺀 거야. 얼굴도 안 나와 심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해서 은솔이 뭐 승아 도원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존재감이 있거든요. 아 잉이야 좀 없어요? 아 쟤 없어 진짜로. 아니요. 아 농담. 아 그래서 나 왜 나오는지 궁금해. 춤 되게 잘 추세요. 정신 차리세요. 연보성이라는 술 먹방 끝나고 나면 연보성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분량 알아서 차를 찾으세요. 언제 총재예요? 뭘 안쪽이야? 계단이 나중에 되실 거예요. 아 근데 보성이 진짜 많이 변했다. 수인성 와 이철님. 아 수민님께서도 수화닥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만 봐도 보성이 아 우리 풍력 좋아요. 풍력 원래 좋아요.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여자 크루 한다고 하니까 많이 왔어요. 진짜 팬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역으로 스타 찐 스타잖아 여기는. 그래서 나는 엑셀한다고 싫어할 줄 알았더니 또.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스타 할 때보다 보라 할 때가 배풍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맞아. 왜냐면 혼종이 많으니까 뭐 두 분 어떤 팬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래도 보라 할 때가 좀 팬분들이 많이 쏴주셨죠 진짜로.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나 그게 부러워. 나는 스타를 손대고 싶어도 손을 못 대. 나 스타일 일도 모르고. 아, 형 최근에 대박 났잖아요. 아, 뭐 어떤 거? 최근에 대박 났잖아. 진짜. 와! 아, 지봉이수. 잠깐만. 어, 이거. 회장님이 잠깐만, 마토 친구 소희잖아, 맞지? 맞아요, 맞아요. 순이그룹 소희예요. 순이그룹. 마토 친구 소희. 야, 잠깐만. 와, 우리 소희 씨. 소희야, 너 잘 지내? 나 진짜 신기해. 최근에 민규랑 한방 했었잖아 우리. 그 K-ON의 수준에서. 아니, 아 잠깐만. 이분은 마토 친구 소희. 남자였어. 아, 난 도원 씨한테 물어볼게. 아, 이 친구는 뭐, 아, 너무 고마워 소희야. 아. 이 친구는 뭐야? 지금 그 위치가? 브론즈 똥킹.